4. 균형의 장. 군사력의 보전. 군사력의 준비. 옛날에 싸움을 잘한 자는 먼저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이편이 승리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렸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편에게 달려있고 이편이 승리하는 것은 적군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 싸우는 자는 능히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적으로 하여금 이 편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승리는 미리 짐작할 수 있으나 승리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는 없다. 공격과 방어와의 관계. 적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편이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편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적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방어하는 것은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요 공격하는 것은 군사력이 여유 있기 때문이다. 방어를 잘하는 자는 마치 땅굴 깊이 숨어 있는 것 같고 공격을 잘하는 자는 마치 하늘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이편의 군사력을 보존하고 완전한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자명한 승리를 획득하라. 누가 보아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승리는 최선의 승리가 아니다. 승리를 하되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는 그러한 승리는 최선의 승리가 못 되는 것이다. 가느다란 털을 들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하지 않으며 태양이나 달을 보았다고 해서 눈이 밝다고 하지 않고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귀가 밝다고 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른바 잘 싸우는 자란 기회를 포착하여 자명하게 승리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잘 싸우는 자는 승리해도 지모나 공적 따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의 전승에는 오산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전쟁 전에 승리를 보고 있었고 처음부터 패자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 싸우는 자는 당초부터 패배하지 않을 태세를 갖추고 적이 패배할 요소를 포착하는데 실수하지 않는다. 요컨대 잘 싸우는 자는 승산이 확실한 뒤에 전쟁을 하고 패배자는 덮어놓고 전쟁을 시작한 뒤에 승리를 바란다. 정치가 승패를 결정한다. 잘 싸우는 자는 상하일치를 도모하여 법을 준수한다.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를 획득하게 된다. 전쟁과 국력, 전쟁은 첫째 국토, 둘째 자원, 셋째 인구, 넷째 군사력, 다섯째 승패의 평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지세에 따라 토지의 넓고 좁음이 결정되고, 국토에 따라 자원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며, 자원은 인구의 다소를 결정하며, 인구는 군사력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군사력의 강약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필승군은 무거운 일의 중량으로 가벼운 주의 무게를 누르듯 우세하며, 패군은 가벼운 주의 무게로 무거운 일의 중량을 대하듯 열세에 있는 것이다. 임전태세의 확립. 승리자가 백성을 전쟁에 동원하면 마치 막아둔 물이 터서 천길 계곡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다. 임전태세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설 1. 군사기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느날 조선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서신을 보냈다. 일본국 관백 히데요시. 그를 조선국 왕 각하에게 봉정하노라. 본인은 본국 60여주의 반도들을 토벌하고 2억 원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장악하였노라. 본인은 비록 소신이라 할지라도 그 옛날 자친께서 태몽을 보셨는데 태양이 품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노라. 그러므로 마땅히 사해를 굽어 다스려야 하겠노라. 이 태몽이 있음으로 해서 역심을 가진 자는 자연히 격파되었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했도다. 이제 멀리 대명국에 들어가 우리 조선의 풍속을 전하고 무역을 하려고 하노라. 기국은 먼저 달려와 입조하여 우려를 없애는 것이 어떤가. 무릇 원방소도 바다 안에 있으되 후진을 참을 수 없노라. 대명국에 들어가는 날 조선국은 장병을 인솔하고 군영에 내도하기를 바라노라. 맹약을 더욱 굳게 하고자 함이라. 본인의 바라는 바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만 아름다운 이름을 삼국에 빛내고자 함이리라. 요콘대 명국을 침략하고자 하니 작전 도로를 빌려 달라고 하는 도요토미의 이 오만불산한 서신을 받은 조선고 왕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부원에 뒤지만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발했고 이 서신은 1590년에 발송된 것이다. 선조치하의 조선은 서신을 받자 곧 명나라에 보고를 하자는 파의 의견과 단순한 위협에 불과할 뿐더러 조선이 일본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나라가 알게 되면 청천병력이 내릴 터이니 잠잡고 있자고 하는 파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유명한 사색당파 때문에 명백한 하나의 사태를 목전에 두고도 이와 같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색당쟁은 묻지 않기로 하자. 중요한 문제는 일본의 일종의 선전포고문을 접수한 조선의 반응에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그것을 명나라에 보고하자는 것이요. 둘째는 일본과 경제 내지 문화교류를 하는데도 명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분명한 일은 조선이 명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조선이 명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그 후의 경과를 보아도 알수 있다. 그러니까 1591년의 봄, 조선은 결국 일본의 서신을 명에 보고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조선국도 또 신용이 없었던 모양으로 명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고 일본의 의사로 가 있었던 허이후 등의 첩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그 진상에 놀라 조선에 엄명했다. 해안 경비를 엄중히 하라고 작전 명령을 하달했던 것이다. 한 국가가 독립을 유지하려면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을까? 아니, 군사력이라고 이름할 만한 것에 무엇이 있었을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설 2.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1592년에서 1598년에 이르는 7년간의 전국과 정치의 추이를 기록한 유명한 문서로 유성룡의 징비록이 있다. 거기에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한 후에 조선군의 반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주를 수비하는 이일의 군사는 도중에서 모집한 농군과 중앙의 관군을 합쳐 불과 80에서 9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이 적은 병력을 상주 북방의 강변으로 인솔하여 훈련을 마친 다음 산에 포진을 했다. 진중의 대장기를 세우고 이일은 투구를 쓰고 말을 탄채군기 아래 버티고 섰다. 종사관 윤섭을 비롯하여 그밖에 지휘자가 말에서 내려 이일의 말 뒤에 늘어섰다. 적군은 어느새 병력을 분산하여 좌우 양날개에서 협공을 해왔고. 깃발을 나부끼며 아군의 후방을 우회 포위하려고 기도했다. 이 일은 사태가 위급함을 깨닫고 말머리를 돌려 곧장 북쪽을 향해 도주하였다. 부하 장병들은 난전 속에서 제대로 싸움도 못한 채 모두가 적군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던 것이다. 적군은 도주하는 이 일을 추격했다. 이 일은 말을 버리고 의복조차 벗어버리고 머리는 일부러 산발한 채 발가벗고 뛰고 뛰어 겨우 문경에 도착한 것이다. 유성룡이 보고하고 있는 당시의 조선군의 주태는 대체로 이와 대동소이한 상태였다. 군신은 속수무책이요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땅을 버리지 못한 농민들은 적군에 투항하는 등 전대미문의 추태를 보여주고 있었을 따릅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보아 조선에는 거의 군사력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것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일의 패전이 중앙에 알려지자 국왕을 비롯한 지배계급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색 당쟁으로 단한 번의 국론 통일을 보지 못했던 그들이 다만 도주하기 위한 국론만은 통일을 보고 개성으로 도망간 것이다. 그 뒤를 따라 3일 만에 고니시와 갓도는 서울의 위무당당히 입성했다. 그러니까 부산 상륙 일래 20일 만에 서울은 일본군에게 피한 방울 흘리게 하지 않고 명도해 주었던 것이다. 구강과 그 일행은 일본군이 임진강을 도강했다는 촛보에 대하자 대경 실색하여 대동강을 건너 평양으로 도망쳤다. 거기서 또 일본군이 대동강변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그들은 평양을 버리고 의주로 뛰었다. 의주로 가려는 일행 앞에 막아선 한 백성이 제신능을 향해 이렇게 외쳐댔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평소에 국록을 도둑질해 먹고 있더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망쳐 놓았구나. 이 비겁한 놈들아. 백성은 적의 손에 내팽개치고 너희 놈들만 살려고 뺑소니를 쳐.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도 일본군과 대적하지는 않았다. 각도의 몇 차례나 관리를 파견하여 모병을 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적장 각도에게 쫓겨 인매군과 수나군 두 왕자가 포로가 되는 지경이 되었다. 이수강의 지복 유설에 의하면 백성들의 생활은 다음과 같았다. 굶주린 백성들은 부자, 부부, 서로가 상대를 잡아먹기까지 했다. 더욱이 연병이 만연하여 큰 길가에 시체가 산더미 같았으며 송보다도 높았다. 훨씬 나중에 가서 너무나도 비참한 이 패배를 목격한 지방관리며 학자가 선두에 나서서 의용군을 모집하게 되고 또 명예조정에서는 조선의 무기며 화학 다위와 군자금 2만 양을 하사하게 되는 것이지만 조선은 명예 보호지였기 때문에 평소부터 군사력을 보존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백성들도 임전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군사력이 없는 조선은 명에서 원군이 있을 때까지 도망을 다녔고 혹은 적에게 죽음만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설 3 풍신수길의 군사력 한편 조선국을 완전 장악한 일본의 당시의 군사력을 일별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찍부터 대륙 진출의 꿈을 안고 있었다. 1586년 3월 16일 일본 그리스도교회의 최고 지위에 있던 가스팔 코에르 신부 일행이 오사카성의 도요토미를 방문했을 때 그는 신부 일행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통역을 담당한 루이스 프로이스가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히데요시는 그리스도교를 극구 찬양하고 나더니 자기는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국토와 금은 보배가 충분히 있어 이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 할 일은 자기의 명성과 권세를 후세에 남겨두는 일이 소원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평정이 되었으니까 아오에게 일본국을 맡기고 자기는 조선과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나무를 벌채하여 이천척의 배를 만들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고도 말했다. 당신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으니 포르투갈의 군함을 두 척만 양도해달라고 청을 했다. 물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또 우수한 항해사의 제공도 아울러 바랐다. 그 항해사에게도 국록과 보상금을 후하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자기는 중국인이 복종해오도록 하고 싶은 것이 평생 소원이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당신들 그리스도교도 중국에 전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 자기 거사가 성공하면 전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프로이스가 보고한 도요토미의 이 발언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싸움을 잘하는 자의 한 예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적을 격파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임진왜란 당시 부산에 상륙한 것은 1592년이었으니까 내륙 침략을 위한 군사력의 강화는 이미 6년 전부터 착수하고 있었던 셈이다. 더욱이 대륙 침략이 성공하면 그리스도교 전도를 위해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외교 정략은 높이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조그마한 독립 국가가 대륙을 침략하는 데 있어 어쩌면 근대 국가와의 동맹이 필요했을는지도 모르는 것이다.전쟁 준비를 완료한 도요토미는 무력에 호소하지 않고 조선을 굴복시켜 보려고 시도했다.전쟁 준비를 완료했으니 그 위세에 의해 싸우지 않고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한 셈인데 이 점에 있었어도 그는 보기 드문 전략가다. 어쨌든 그는 조선과 종래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대마도의 소요시 시계에게 명하여 사절을 조선에 보내 굴복해 올 것을 공고한 것이다. 1587년 6월 19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군사력도 없었던 조선 왕조는 일본 사신의 목을 베어 명나라에 바치면 조선국을 반드시 보호하리라고 굴복할 것을 거절했다. 이때 일본 사신이 조선의 무력함을 본국에 보고했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들의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적정을 계속 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요토미의 강경책 앞에 어쩔 수 없었던 조선 왕조는 황용길, 김성일을 사절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게 했다. 이들이 일본 교토에 도착한 것은 1590년 7월 하순이었다. 그런데 도요토미는 출정 중이었고 조선의 사신들은 5개월 동안이나 기다린 끝에 11월이 되어서야 도요토미와의 면담이 허락되었다.일본은 조선의 사절 따위는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약소국 조선을 도요토미가 무시했다는 것은 면담 때의 상황을 봐도 알수 있다. 도요토미는 조선사절과 면담하는 도중에 도련 안방에 들어가 재롱을 피우는 한 살짜리 자신의 아들을 안고 나왔던 것이다. 어린 아들이 오줌을 갈기자 신녀들에게 옷을 가져오게 하여 그 자리에서 태연히 갈아입혔다. 그것도 외국의 사신이 있는 자리에서 말이다. 그리고는 마치 농담이나 하는 것처럼 예의 일본국 간백 히데요시 그를 조선국 왕 각하에게 봉정하노라 하는 서신을 쓴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상륙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거니와 도요토미는 제후에게 조선정벌의 경문을 발송하고 있었으니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월 7일 경문을 사슴마에 발송하다. 정병 2만, 대장 6명은 조선에 진군하여 동국을 정벌하라. 66국의 병려 50여만, 관백 히데요시가 친히 인솔한 부대 50만, 그리하여 도합 100만. 대장 150여명, 전마 5만필, 대조 5만, 참도 10만, 장창 10만, 도끼 10만, 장도 50만, 조총 30만으로 무장하여 내년 임진년 봄을 기해 골게하라. 관백 히데요시는 3월 1일 출발하려고 하노라. 그 당시로 보아서는 방대한 군사력의 동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일본은 언제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조선에 통고하고 굴복해 올 것을 권고하였고 일단 무력이 사용되었을 때는 그것은 이상과 같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일본군은 손자가 지적한 것처럼 승리를 미리 알수 있다는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해설 4. 하늘을 나는 독일군 1941년 6월 22일 오전 3시 30분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1,500km의 전선에 걸쳐 독일군은 일제히 거포의 불을 토했다. 폰레프가 인솔하는 독일 북부군은 프로시아에서 레닝그라드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고 폰 보크가 인솔하는 독일 중앙군은 폴란드에서 스모렌스크를 공략키로 되어 있었다. 또폰 룬토시테트의 독일 남부군은 남부 폴란드에서 출격하여 소련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노리고 있었다. 북부군 29개 사단, 중앙군 50개 사단, 남부군 41개 사단 외에도 따로 전략 예비군이 29개 사단이 있었다. 한편 독일 공군은 이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2,700개 전투기를 동원하였고, 그밖에 북쪽에서는 핀란드의 12개 사단이 주력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레이닝그라드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으며 남쪽에서는 루마니아의 11개 사단이 남부군에 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총 병력 167개 사단, 320만이 소련의 노도처럼 침입한 것이다. 이 침략군에 대해 대항하는 소련군의 군사력은 대체로 백중했다. 119개 사단과 5천에 이르는 항공기를 갖고 있었고, 별도로 핀란드, 코커서스, 중앙 러시아에 파견할 수 있는 67개 사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의 기습을 받은 소련군은 독일 기갑 사단에 쫓기는 동안에 모처럼의 병력과 군수 물자 등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독일군은 개전 1개월 만에 500km 이상이나 소련 용토 깊숙이 침공에 들어가 있었다. 손자의 표현을 빌자면 공격을 잘하는 독일군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다고 할수 있다. 중앙군은 스모렌스크에 도달하여 300km 앞에 모스크바를 바라볼 수 있는 추세였고 북방군은 발트 여러 나라를 통과하여 레닝그라드를 향해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듯 진격하고 있었으며 남방군도 키예프를 향해 날 듯이 달리고 있었다. 그해 10월 3일 히틀러는 베를린에 돌아와 의기양양하게 다음과 같이 소련의 붕괴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오늘 본가는 선언한다. 더욱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선언한다. 소련은 괴멸되었고 재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독일의 점령지역은 본간이 정권을 장악한 1933년 당시에 독일의 두 배가 된 것이다. 10월 8일 모스크바의 남쪽 오류리 함락되었을 때 히틀러의 홍보 비서관은 세계 각국의 신문 특파원들에게 모스크바를 방어하고 있던 치모센코 원수가 인솔하는 군단은 모스크바 전면에 있는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했고 부존루이 원수의 군단도 폐주했으며 브로시로프 원수의 북부 군단은 레닌그라드에서 포위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점으로 볼때 소련이 괴멸된 것은 확실한 것이며. 그리하여 양면 작전을 기도한 바 있는 영국의 꿈은 산산히 파괴된 것이다 라고 결론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선언이나 그 홍보 비서관의 발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다. 일선의 사태는 결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설 5. 땅 속에 숨어 있는 소련군. 소련군은 6월 2 2일의 기습으로 병력과 장비에 큰 손해를 입었고 일부 정예 부대는 포위가 되는 등 봉변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다른 부대는 손자의 표현을 빌자면 마치 땅속 깊이 숨어 있는 듯하다가 7월에 들어서서 비로소 고개를 쳐들고 방어전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련군은 히틀러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장비를 갖고 있었다. 가령 소련의 T-34 전차는 독일군의 대전차포로서는 당연일 수 없었다. 더욱이 독일 측의 첩보기관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신의 사단이 땅속 깊이 숨어 있는 듯하고 있다가 속속 전투에 투입된 것이다. 독일의 할더 장군은 8월 11일 그의 작전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소련의 경제력이나 운수의 면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이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들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초에 우리는 적 사단수를 대체로 200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이미 360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 한타수를 분쇄하면 소련 측은 새로의 한타수를 투입해왔다. 그 광대한 국토에 대해서 우리 전선은 너무나도 짧았다. 그 결과 적의 반격이 곧장 성공하곤 했던 것이다. 더욱이 독일 육군은 당초의 계획이었던 공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미 개멸되었으리라고 믿었던 소련 공군이 나타나 영격하느라고 지원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소련 영내에 적당한 비행장을 얻지 못한 것도 활동이 제한된 이유였다. 그러니까 독일군은 하늘을 날듯 서두르다가 짐짓 땅 속으로 숨어있는 듯한 소련의 방어력을 잘못 본 셈이었다. 10월 중순경부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련 특유의 시궁창의 계절이 시작된 것이다. 독일군의 기계와 부대는 그 차량이 시궁창에 빠져 옴짝달싹하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소련군의 반격은 가속도를 붙이며 치열해져 갔다. 동부전선의 독일군은 전 병력의 23%를 잃게 되었다. 더욱이 기온은 급강하했고 러시아 특유의 빨치산 부대가 전선 후방에 나타나 기습을 가해왔다. 독일군은 배후까지 경계하며 진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11월 3일 최초의 한파가 엄습했을 때까지 독일군 장병에게는 동복의 지급이 없었다. 11월 하순에 눈보라는 미친 듯이 휘몰아쳤고 기온은 0도 이하가 연일 계속되었으나 히틀러와 참모들은 아직도 모스크바 공략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독일군은 북서남 세 방면에서 모스크바에 육박하려 했으나, 어느 부대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50km를 더 침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1월 22일 독일군은 그 50km의 공간을 정복하기 위해 총 공격을 개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병사까지 투입했으나, 그 작전은 소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좌절됐을 뿐 아니라 영하 36도라는 극한 때문에 전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기관총도 발사 불능이 된 것이다. 해설 6. 국한 작전. 12월 6일 마침내 소련군은 반격을 위한 총공격을 개시했다. 그동안 주코프 원수는 독일의 기병사단 등을 포함하는 정예부대 200개 사단을 격파하고 있었지만 혹독한 추위에 익숙한 소련군은 전차, 보병, 포병, 기병, 항공기 등 모든 병과를 총동원하여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미 지쳐있는 독일군은 패주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소련은 동맹국이 된 영미 양국과 남북 두방면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으니 독일군으로서는 가위 치명상이 아닐 수 없었다. 독일군은 계속 소련군의 반격을 받으면서 눈보라와 빙판의 광야를 쫓겨가고 있었다. 12월 19일 히틀러는 육군 최고사령관 브라우이치를 비롯하여 고급지휘관을 모조립하면 스스로 육군 최고 사령관에 취임함으로써 이 폐주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이 이상의 후퇴는 엄벌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에 대해서 장병들의 불평이 없지 않았다. 진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후퇴하는 자유가 주어지면 많은 병력과 장비의 피해도 없을 것이요, 재편성하는데도 편리할 것이 아닌가 하고 주장했다. 어쨌든 독일군은 방어에도 군사력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후퇴도 할수 없어 전멸한 부대가 속출하였다. 한편 히틀러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해서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독일군의 완전 선멸을 저지하는데 유익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으니, 가령 브루멘트리트 장군 같은 사람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군대는 그 진지를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히틀러 총통의 엄중한 명령은 말할 것도 없이 정당한 것이었다. 히틀러 총통은 직관적으로 눈과 얼음 뿐인 후퇴이기를 며칠 계속하면 전선이 붕괴하여 그 결과 독일군은 그 옛날 나폴레옹이 걷게 된 비참한 운명을 다시 되풀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41년의 크리스마스를 모스크바에서 축하하려고 했던 독일군은 그 엄동설 안에 소련군에게 간단없이 맹탈을 맞으며 2월 하순경에는 모스크바에서 120km 내지 300km 지점에까지 밀려나왔다. 2월 28일까지 대소작전의 인적 피해는 100만여 명으로 전 병력의 31%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이 숫자 가운데는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각군의 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봄이 되고 눈이 녹을 무렵 동부전선은 비로소 소강상태를 회복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다가오는 춘계 공세에 대비하여 소련이 그 이상의 승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철저히 하려는 신예부대의 편성에 들어갔으나 독일군은 모든 전선에 걸쳐 공격이나 방어를 할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했다. 왜냐하면 소련을 굴복시킴으로써만 대형 장기전이 가능했던 것이며, 소련의 타도가 일장 춘몽이 된 이때 그러한 양면 작전을 할 만한 국력이 있을 리 없었다. 그리하여 독일군의 그것은 이제 특정의 전략 목표를 공격하는 국한 작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설 7, 국부군의 기관총, 누가 보아도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승리는 최선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손자는 말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아도 쉽게 알수 있는 그러한 승리는 최선의 승리가 아니란 것이다. 최선의 승리는 보통 사람이 강과할 수 없는 지모를 가지고 적을 제압하여 자명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를 말한다. 따라서 그러한 지모를 가지고 획득한 승리는 당장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승리를 하게 된 숨어 있는 이유를 곧 간파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28일 장개석은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대만을 전리품으로 인수하기 위해서 진의를 대만 총사령관으로 임명 급파하였다. 이 사령관은 미국 정부 요인이 진이와 같은 못된 자식을 대만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을 때 미국 정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악명 높은 사나이였던 모양이다. 그럼 그는 대만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일본의 국제문제전문가인 오모리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대만성 장관 겸 경비 총사령관 진이의 악정은 부정과 부패와 탐욕의 극한을 이루고 있었고 대만인은 착취당해 말라 비틀어져가는 형편이어서 오히려 옛날의 일본 시대를 그리워하는 판이었다라는 것이다. 그가 집권한 이래 대만인들의 생활은 아사 직전에 있었던 것이다. 1947년 2월 27일 밤이었다. 장개석 정부의 어느 전매청 직원이 대북시의 한 공원에서 담배 행상을 하고 있는 노파를 구타하고 돈을 빼앗았다. 노파는 빼앗긴 돈을 찾으려고 단속 직원의 소매에 매달렸다. 그러자 단속 직원은 곤총 자루로 노파의 머리를 구타하면서 위협할 셈으로 곤총을 발사했다. 군중들은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주변에 모여들었다. 포위되었다고 착각한 단속 직원은 곤총을 난사 마침내 대만인이 사살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228 사건의 발단이다. 이튿날 아침 약 2,000명의 대만인들은 전매청 앞에서 데모를 했다. 대만인으로서는 최초의 장개석 정부에 대한 항의 데모였다. 이들의 요구는 중국인 전매청 직원에 대한 사형과 청장의 사태였다. 그리고 데모대는 전매청 안에 들어가 술과 담배 뭉통이를 끌어내어 불을 놓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중앙청으로 방향을 돌렸다. 진의 장관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장계석 정부 측은 중앙청 정문 앞에 설치한 기관청 소사로 응수한 것이다. 네 명이 즉사했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만인 방송 직원이 국영방송국 에 뛰어들어가서 전국의 대만인 은 골기하라고 방송을 한 것이다. 장개석 정부는 모든 관청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기관총을 가설했다. 이를테면 대만인들에게 항거하는 기관총 소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대만인들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누가 보아도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승리를 장개석 정부가 얻은 것이었다. 이들 무장군들은 대만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것이다. 장개석 정부의 그와 같은 승리는 물론 최선의 승리가 못 된다. 비무장한 시민들을 기총 소사하고 승리했다는 것은 손자가 비유한 바와 같이 털을 들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부원해 두지만 대만인들은 대북 시가의 중국인 점포에 방화했고 그들에게 몰매를 가했던 것이다. 이어 국영 방송국이 점령되었고. 기룡등 전국 각 도시에서는 폭동이 요원의 불꽃처럼 전파되었다. 그러나 정부군의 대량 학살로 대만인들의 독립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 장개석 정부군은 비록 승리는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승리는 결코 최선의 그것일 수가 없고 오직 추악한 승리였던 것이다. 5. 병세의장 방어와 공격 조직과 전달. 무릇 다수의 사병을 통솔하면서도 소수의 사병을 통솔하듯 하는 것은 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많은 군대를 전투에 참가시키면서도 소수의 군대를 전투에 참가시키듯 하는 것은 신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과 방어. 전군의 장병이 적의 공격을 받고도 패배하지 않는 것은 공격과 방어를 적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가 전개되면 마치 돌로 알을 치듯 할수 있는 것은 충실함을 가지고 적의 허점을 치기 때문이다. 전공법과 기습의 순환. 모든 전쟁은 전공법으로서 대결하고 때로는 기습으로서 승리한다. 기계를 잘 쓰는 자의 변통은 천지와 같이 무궁하고 강물처럼 마르는 일이 없다. 끝났는가 하면 다시 시작되는 것은 마치 1월이 지는가 하면 다시 뜨는 것과 같으며 죽었는가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치 사계절이 전무는가 하면 다시 시작되는 것과 같다. 음계는 궁상, 각, 지, 우에 다섯 가지에 불과하지만 그것의 변화는 실로 헤아릴 수 없어 다들수 없고 원색은 청, 황, 적, 백, 흑에 다섯 가지에 불과하지만 그것의 변화는 실로 헤아릴 수 없어 다볼수 없는 것이며 또 맛의 기본은 달고 짜고 쓰고 맵고 짠 것에 있지만 그것의 변화는 실로 헤아릴 수 없어 다 맛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승패의 기본 원칙은 정병법과 기병법에 불과하지만 그 변화에서 비롯된 전략 전술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정병법과 기병법이 반복하고 변화하는 형태는 끝없이 순환하여 아무도 그 궁극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세차게 흐르는 물이 돌까지 뜨게 하는 것은 기세가 맹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독수리가 질풍과 같이 짐승을 급습하여 그 뼈를 부수고 날개를 꺾는 것은 호흡 조절을 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자는 그 기세가 맹렬하고 그 호흡 조절이 극히 짧다. 그 기세는 활의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것과 같고 그 호흡 조절은 화살을 쏠 때와 같다. 따라서 아무리 난전처럼 보여도 절도가 있고, 어떠한 혼전이 되어도 패배하지 않는 것이다. 혼란과 질서. 혼란은 질서에서, 비겁은 용기에서, 약함은 강함에서 각각 비롯된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거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군의 조직 문제요, 비겁하거나 용감한 것은 군의 기세 문제이며, 약하고 강하고는 순전히 군의 태세 문제인 것이다. 적을 기만하라. 적을 능숙하게 조종할 줄 아는 자는 이 편이 불리한 채 위장을 하여 적으로 하여금 말려들게 하고 적에게 무엇인가 주는 채 하여 그것을 취하려고 덤벼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여주고 유혹을 하면서 기만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추세의 조성. 싸움에 능한 자는 승리를 추세에서 찾고 사병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인재를 선택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추세에 맡기는 것이다. 추세에 맡겨 작전을 지휘하는 자는 사병을 다루되 통나무나 돌을 굴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통나무나 돌의 성질은 안치에 두면 정지하고 있으나 경사지에 두면 움직인다. 못나면 정지하고 둥글면 굴러간다. 그러므로 사병들이 전쟁을 잘하도록 하려면 천길 낭떠러지에서 돌을 굴리듯 그렇게 추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해설 1. 진군의 편제. 손자는 먼저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사적 목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록 다수의 사병을 통솔하는 경우에도 소수의 사병을 통솔하듯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십만의 대군도 그것을 열 손가락을 움직이듯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편성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기원전 1050년 주의 무왕이 은혜 주왕을 목양에서 격파했을 때 주나라 군대는 전차 300. 병력 4만 8천, 그리고 동맹군의 전차 4천을 동원했고 주왕은 70만 대군으로 응수했다는 전설이 있으나 군의 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춘추시대에 들어서서 중원의 패권을 장악한 진의 문공이 송나라를 원조하기 위해서 성복에서 초군을 격파했을 때 상군, 중군, 하군 등 3군 외에 삼행이라는 보병부대를 편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각군의 병력은 1만 2500명이다.그러니까 진군은 사실상 육군으로 편성된 셈이었지만, 그때부터 군대는 탄력성과 기동성을 터득하여 본격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기원전 3세기 진시황을 섬겼던 병법가 울료의 병서 울료자에 의하면 지휘 계통의 확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부대를 편성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섯 명을 오로하여 오장을 두고, 열 명을 십으로하여 십장을 두며, 백 명을 졸로하여 졸장을 둔다. 다시 천명에는 소를, 만명에는 장을 두어 용의 주도를 기한다. 해설 2, 학익진과 커뮤니케이션. 부대와 부대가 교류를 하거나 지휘자와 사병 사이에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치나 북으로 신호를 하는 방법은 춘추시대부터 있었다.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북을 만들어 쳤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치를 사용했다고 장례가 말했다. 즉 부대와 부대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목의 힘이 미치지 않아 그러한 신호나 표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신호나 표시 중 기치를 높이 드는 경우는 공격을 의미했고 북소리는 공격 중지를 의미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신호나 표시의 내용은 무모한 자의 공격도 멈추게 했고 또 겁장의 경우에는 혼자서 도망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많은 군대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지휘법은 소고에서도 일찍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기원전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도 밀집한 큰 집단을 지휘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알렉산더는 휘하 장병에게 이렇게 시달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여러분은 각 지휘관의 조그마한 신호에까지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 군기에 따라 대형을 이루어야 한다. 명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고 실행하라. 신호에 따라 적을 포위하고 앞을 무찌르고 옆을 치거나 그 밖의 전투 순서를 바꿀 경우에도 지휘관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제3차 한산대전에 사용했던 하객진의 경우도 병선과 병선 사이에 교류며 명령의 신속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취한 포진이었던 것이다. 해설 3. 조조의 기습. 199년 가을, 원소는 조조 공격의 경문을 반포했다. 원시는 후한시대의 명문가의 자손이었고, 북방 유목민족 출신의 기병을 용병으로 하여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조는 내시 조등의 손자로서 가문은 보잘 것이 없었고 원시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정치가로서의 수완은 원시를 훨씬 능가했고 실천력이 있었으며 제법 문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시의 조조 공격의 경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주로 조조의 조부나 부친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 점잖지 못한 것이었다. 조조는 실력대결을 하면 그만이련만 구태여 가문을 꼬집어 공격해온 원시의 수작에 대해 씁쓸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듬해 2월 원소는 본거지인 하남성 어을출발 휴아맹장 알량으로 하여금 하남성 백마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 조조는 관도의 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엉뚱하게도 한남성 연진을 향해 군사를 동원한 것처럼 수선을 피웠던 것이다. 원소의 주력 부대는 그 방면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조조의 기만술에 속은 것이었다. 조조는 그 사실을 확인하자 급거 알량이 수비하고 있는 백마를 기습 그의 목을 쳤다. 그러니까 조조는 적의 주력 부대를 분산시킨 다음 군사 목적지를 기습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해설 사 적벽 전투. 그러나 이번에는 조조가 기습을 당했다는 이야기. 208년 7월, 조조는 업을 출발 남아하여 형주를 향하고 있었다. 중원을 석권할 생각이 아주 없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조조는 장사, 장료, 성미가 사나운 악진 등을 거느리고 있었다. 형주의 장관 유표는 조조에게 대항하지도 않고 항복하고 말았다. 이에 놀란 유비는 언격결에 강릉으로 도주했다. 강릉은 양자강 부간에 있는 군사상의 요충지로서 물자가 풍부한 곳이었다. 조조는 곧 기마병을 몰아쳐 유비를 추격했다. 유비군은 비전투원까지 포함된 대부대로 이동의 속도가 늦어 숙박이 대리만큼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유비 앞에 송권 측에서 사람을 보내어 양군이 동맹을 체결하여 조조를 치자고 제의해 온 것이다. 형주를 빼앗겼으니 이들의 졸림 문제까지가 위태로워졌던 것이다.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유의 설득으로 결국 동맹군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전에 오나라에 가서 송권을 설득한 제갈공명의 공이 주요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해 10월 연합군과 조조군은 적벽에서 결전을 하게 되었다. 80만 조조군은 양자강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전염병의 유행으로 고생을 하면서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 손권, 유비, 주유 등의 연합군은 양자강 상류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양군이 조우한 것은 호북성 가어현의 동북에 있는 양자강 남쪽 적벽이었다. 이 근처는 한수와의 합류점에 가까웠기 때문에 호수가 많았고, 그래서 물에 익숙하지 못한 연합군에게는 여간 불리한 지세가 아니었던 것이다. 더욱이 조조군은 구수에 있어서 연합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병력이 많다는 이유가 승리를 위한 절대적 조건일 수는 없었다. 오히려 기동성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연합군은 믿었던 것이다. 사실 최초의 교전에서 연합군은 승리하였다. 조조는 양자강 대안에 오림으로 도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 주유의 부하 황계가 화공법으로 조조를 선멸하자는 것이다. 황계는 거짓탕복을 하기 위해 우선 병선 수십 척에 땔나물을 가득 씻고 게다가 불이 잘 붙도록 기름까지 뿌리고 가서 적진으로 향하였다. 대안의 부두에는 조조군의 병선이 질비하게 정박하고 있었다. 때마침 동남향으로 새찬 바람이 불어왔다. 적진에 도착한 황계는 도련 땔나무에 불을 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불은 조조의 병선에 붙기 시작했다. 병선이 질비하게 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옆으로 번져갔음은 물론이다. 다시 불이 육지에까지 번지게 되자 기습을 기다리고 있었던 연합군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약삭빠르기로 유명한 천하의 조조도 이 예상치 못했던 기습을 당하여 강릉을 향해 일로 패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적벽 싸움의 실패로 말미암아 조조의 중국 통일의 꿈은 좌절되었던 것이다. 얼른 보아 공격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병력으로 불리한 지세를 역이용함으로써 가장 적은 노력으로 주도권을 장악한 연합군의 기습전법의 그 무궁함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손곤, 유비 등 연합군의 전법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기습과 방어는 그것들이 반복하고 변화하는 그 형태가 끝없이 변주되어 그 궁극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해설 5 태평천국. 태평천국 혁명은 정치혁명인 동시에 사회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은 만주족의 지배를 타도하는 외에 한족 사회의 관료, 지주, 재벌 등도 함께 타도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 남과 같이 먹고 살아야겠다는 절대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태평천국은 관료, 지주, 재벌들을 살해하거나 약탈하는 동시에 그들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을 가르치는 유교의 고전을 불사르고 그 대신 천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하며 그 아래에서 모든 남녀는 형제자매라고 하는 평등과 박의 사상을 그리스도교에서 빌어왔던 것이다. 태평천국의 중심인물은 홍수전이었다. 그는 1814년 1월 1일 광주 북쪽의 화연에서 태어났다. 집은 중농 정도의 객가였다. 객가는 내인이라고도 하는데 자기들을 본토박이라고 지칭하는 광주 사람들이 타관에서 굴러들어온 따라지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광동 사람이 지난 시대부터 북방에서 이주해 온 한족인데 대해서 객가는 진나라에서 당송 사이에 북방의 난리를 피하여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여 광주의 동쪽에 이주, 다시 거기서 중국 본토의 변두리 대만. 남양, 여러 지방으로 이주했다. 이와 같이 객가는 개척자들로서 광동 사람들과는 언어와 간습이 달랐으며 또 늦게 이주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점잖은 광동 사람들과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화현은 그러한 따라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홍수전의 집은 그러한 따라지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유복했던 모양으로 서당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15세 때에는 동시에 응시했으나 낙방되었다고 한다. 그후세 차례나 응시했으나 역시 허탕이었다. 네 번째로 응시했을 때에는 이미 나이 31가 되어 있었다. 남경조약이 체결된 이듬해가 된다. 어쨌든 그는 관리가 되는 것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가 세 번째 시험을 치르기 위해 광주에 갔을 때, 거리에서 중국인 전도사로부터 곤세양언이라는 그리스도교의 팜플렛을 얻어 그것을 탐독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시험에 실패하고 관리가 되는 것을 단념했을 때 곤세양언에서 얻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광동의 민간신앙을 혼합한 교리를 새로이 만들어 스스로를 천부상제의 둘째 아들이요, 예수의 아오라고 하면서 상제를 예배하고서 상제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악을 섬멸하라는 어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제부터 누구든 상제를 예배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범에게 잡아먹힐 것이며 독사에게 물려 죽으리라고 설교하고 다녔다. 이 상제의 둘째 아들은 고향에서 친족인 홍인강과 동학인 빙운산을 그의 신자로 포교하는데 성공. 그들과 함께 광서성 동남부로 들어가 귀현 개평현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같은 따라지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했으며 개평현과 자영산을 분거지로 하는 배상재회를 조직했다. 해설 6. 혁명의 노도 상재회에 참가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며 숫장이가 많았는데 숫장이를 하던 양수청이나 숙조이 전당포 주인 위창휘, 지주인 석달개, 노동자 진일강, 지방유지인 호의강 등이 중심인물이었다. 이 가운데 양수청은 앞편 운반에 호의를 한 적도 있어서 노동자들 간에 친구가 많았고 제법 덕망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중국의 푸닥거리에서 힌트를 얻어 종종 상제 여호와가 그에게 강림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을 천부하범이라고 했다. 양수청을 형으로 섬기고 있던 숙조기는 하늘의 형인 예수가 전하라는 말을 전했다.이와 같은 강신술에 의해서 신자를 확장했고, 이 신자들을 단결시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아편 전쟁 후에 복권 광동 광서 지방의 주민들은 굶주리다 못해 도둑이나 해적이 된 자가 많았으며, 지주나 부유한 상인은 단련이라 불리는 자경단을 조직하여, 자체 방위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이 자경단이나 관원들의 탄압에 쫓긴 가난한 사람들이 상제회의 신자로 다수 참가하게 된 것이다. 원래 상제회의 신자들은 가난한 농민들이 대다수였으며 학문이 있다고 해서 오만한 관료, 지주, 상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 종묘나 관제묘의 궁자며 관우의 조상을 때려 부수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리와 양반으로부터 미움과 천대를 받아왔었다. 그런데 도둑들까지 한패거리가 되었으니 그 대립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마침내 상제회의 간부들은 거사하기로 결정했다. 각 신자들에게 경문을 보내어 모두가 사제를 처분하여 자영산의 금전에 집합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홍수전의 생일 1851년 1월 11일 태평천국을 수립하고 홍수전을 천황으로 추대하였다. 태평군은 처음 금전 부근에서 천군과 대결 끝에 압도하고 영안을 점령, 양수청 숙조기, 빙운산, 위창이 석달계를 동서남북으로 책봉하고 진일강, 호위강을 재상으로 임명했다. 영안에서 천군에게 포위되었으나 그것을 돌파, 계림을 거쳐 파죽지세로 호남을 공략했다. 태평군은 가족 동반으로 약 1만 명이었으나 호남에 들어서자 가난한 농민, 날품파리, 광부, 뱃사공 등 다수의 호응을 얻어 사기 충천하였다. 이민족을 몰아내고 그들에게부터 가렴주구를 멋대로 하는 토호 열신들을 타도한다는 태평군을 마다할 리가 없었다. 마치 통나무나 바위가 비탈을 구르듯 그렇게 혁명군의 기치 아래 모여든 것이다. 태평군은 천길 낭떠러지에서 공을 굴리듯 그러한 추세로 각지의 성을 점령 마침내 1853년 1월에 무창을 점령했다. 이제 이들은 50만 대군이 되어 수륙양로로 양자강을 따라 진격하여 3월에는 남경을 점령하여 천경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남경은 청조 총독의 주재지로서 청조 세력의 아성이었으나 혁명군은 일주일 동안의 격전 끝에 그것을 함락시키는 동안 청군 2만여 명을 살상 양자강이 온통 시체로 덮였다고 한다. 한편 양주와 진강을 점령하여 대운하를 차단했다. 당황한 청조 정부는 토벌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하기를 대풀이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광서성의 가난한 딸아지들이 모인 조그만 신앙단체가 내세운 혁명의 기치는 양자강 유역의 생명력이 풍부한 무산자들의 열광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대혁명 운동으로 발전되어 간 것이다. 6. 허실의 장 유격 전략 적군을 피로하게 하라. 전지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적을 기다리는 군대는 편안하고 뒤늦게 싸움터에 달려가는 군대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싸움에 능한 자는 적을 조종은 하되 적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것이다. 적군으로 하여금 스스로 공격해 오도록 하려면 이익을 보여주어야 하고 적군으로 하여금 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피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야 한다. 만일 적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한사코 그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포식하고 있으면 그들을 굶주리게 하며 안정되어 있으면 동요하도록 해야 하고 적의 수비가 약한 곳을 공격하며 뜻하지 않은 곳을 습격한다. 천리길을 행군해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저항하는 적이 없는 곳을 행군했기 때문이다. 공격하여 반드시 탈취하는 것은 그들이 지키지 않은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방어가 견고한 것은 적이 공격할 수 없는 곳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격에 능숙한 자에 대해서는 적이 어디를 방어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방어가 능숙한 자에 대해서는 적이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미묘하여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신비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적의 운명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저기 2편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그 허점을 찌르기 때문이요. 2편의 후퇴를 추격하지 못하는 것은 그 행동이 신속하여 뒤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편에서 교전을 하고 싶을 때에는 저기 비록 요새 안에서 교전을 거부한다고 해도 응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구조하지 않으면 안될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2편에서 교전을 원치 않을 때는 비록 지면에 선을 그어놓고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적이 도전해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 편은 집중하고 적은 분산시킨다. 적에게 어떤 형태를 보이되 이 편의 실제 형태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이 편은 집중할 수 있으나 적군은 분산되기 마련이다. 이 편은 하나로 집중하고 적군은 열로 분산하면 그 결과는 열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 즉, 이 편의 수는 많고 적군의 수는 적다. 다수의 병력으로 소수의 병력을 공격하게 되면 적군은 언제나 약하다. 전투를 전개할 곳이나 또그 시기를 적이 모르고 있으면 적은 수비할 곳이 많아진다. 수비할 곳이 많아지면 병력이 분산되므로 적은 언제나 약한 것이다. 전면의 대비는 후면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요. 후면의 수비는 전면을 소홀히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좌측의 대비는 우측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요. 우측의 수비는 좌측을 소홀하게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후 좌우를 전부 방어하려면 어느 곳이나 병력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병력이 적은 자는 상대편의 공격을 방어해야 할 것이며 병력이 많은 자는 적으로 하여금 이 편의 공격을 막아야 할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전투할 곳이나 그 시기를 알고 있으면 천리의 먼 곳에서 대전하여도 좋지만 싸울 곳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하면 좌측은 우측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우측은 좌측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전면은 후면을 구원하지 못하고 후면은 전면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먼 곳은 수십리, 가까운 것은 몇리 밖에 있는 우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생각건대 적군이 비록 많다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적은 비록 다수라 할지라도 병력을 분산시킬 수만 있다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적정 정찰 그래서 적정을 정찰하여 이의 득실을 계산하고 적군을 자극하여 그 반응을 보아 그들의 동정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적군의 명확한 태세를 조사하여 그들이 패배할 지세와 패배하지 않을 지리를 얻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며 적군과 충돌을 일으켜보고 병력의 우세한 곳과 부족한 곳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군 형태의 극치는 무형이다. 군의 형태의 극치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무형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형의 것이 되면 잠입한 간첩도 정상을 탐지하지 못할 것이며 지모가 있는 자도 전략을 꾸밀 수 없는 것이다. 이 편의 형태가 노출되면 적군은 그것을 이용하여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 일반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편이 승리한 때의 군의 형태를 알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획득할 수 있었는가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번 사용한 승리의 방법을 대풀이해서는 안 되고, 적의 형태에 따라 무궁무진한 전략 전술로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무릇 군의 형태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의 형태는 높은 곳을 피하고 아래로 흐르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군의 형태도 적에 충실한 점을 피하고 허점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다. 물은 지형에 따라 흐름의 형태를 규정하는 법이고, 마찬가지로 군도 상황에 따라 승리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니까 군의 형태는 언제나 유동적이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승리를 획득하는 것을 신기라 한다. 오행은 언제나 유동하는 것이며, 내 계절은 언제나 변화하여 고정되는 법이 없는 것이다. 낮의 길이도 길고 짧음이 있고, 달도 보름달과 초생달이 있는 것이다. 해설 1, 유격전 입문. 1930년 7월 말 중국 공산군이 장사를 점령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점령 기간은 불과 10일 동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은 공산군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들은 마침내 전 중국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개석은 전후 5차에 걸쳐 공산군 소탕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개석의 그와 같은 판단과 행동은 공산군의 전략에 기만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손자는 허실의 장의 벽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적을 기다리는 군대는 편하고 뒤늦게 싸움터에 달려가는 군대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싸움에 능한 자는 적을 조종하되 적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것이다. 즉 공산군은 손자의 이 명제를 모범으로 하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장사를 점령했고 그리하여 그들의 적이 되는 장개석군을 피로하게 하고 요컨대 조정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앞으로 이두 군대의 전투 상황을 조사하면 판명될 것이다. 어쨌든 공산군 토벌전은 1930년 11월에 시작되었다. 당시 강서성의 주석이었던 노척평이 총지휘자가 되어 7개 사단, 10만의 장개석군을 인솔하여 다섯 방면으로 분산하여 강서성을 남아했다. 상대편 공산군은 30만이었고 그 장비도 보잘것이 없었다. 장개석군은 서전에서 강서성 서북부의 공산군 군거지인 팽덕회가 지휘하고 있던 동고현을 상상외로 쉽게 점령했다. 우산을 하고 있던 장개석 군은 피로하기는커녕 여간 즐겁지가 않았고, 그리하여 공산군을 얕잡아 보게 되었다. 동료차 나갔던 장개석은 안심하고 남경으로 되돌아갔다. 장개석 군은 계속 강서성 중부의 공산군 근거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장개석이 공산군을 얕잡아 보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소위 AP단이나 반 모태통 계열을 숙청한 직후였기 때문에 분열이 예상되었고, 또 장개석군의 우세한 군사력에 비해서는 공산군은 그 장비가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이다. 장개석군이 대도시 기란현성에 진격했을 때에는 공산군은 이번에도 도주하고 없었다. 그래서 장개석군은 적을 추격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인솔자는 장개석군 가운데서도 제1인자로 알려진 장해장이었고 부대는 제 18사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장개석군은 공산군의 기습을 받게 된 것이다. 손자의 형용을 빌자면 이들은 뒤늦게 싸움터에 달려가는 군대여서 피로에 있는 데다가 길까지 잃게 되었으니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장계석군은 전의를 잃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사단장이 전사했고 그 밖에 사병 1천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9천여 명이 공산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대로 일개 사단이 섬멸된 셈이다. 공산군은 산속에 먼저 자리를 잡고 적을 기다리는 셈이었으니 분전할 수 있었다. 그들이 기란현성을 철수하여 산속으로 도주한 것은 장계석군을 유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군은 장계석군을 조종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도주한 것이다. 공산군은 두 대의 무선기를 노획했으니 그들이 처음으로 무선기를 소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이다. 손자는 적군으로 하여금 스스로 공격해오도록 하려면 이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방금 소개된 공산군의 작전이 손자의 이 공식을 활용한 예가 될 것이다. 그들이 장사를 점령한 의도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개석군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장개석이 볼때 공산군은 거짓대와 다름없는 오합지졸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과 교전만 하게 되면 일망타진 할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승산이 뻔한 전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산군은 당초에 장사를 점령했을 때 자신만만한 장개석 종교군에게 공격해 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 잠깐 동안 장사를 점령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공산군은 장개석군이 달려오기만 하면 점령지에서 도주해 버렸다. 가령 길안현성에서의 철수가 그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때이 철수는 전략적 후퇴에 불과했던 것이다. 동고의 산중에서 기다리다가 장개석군을 기습한 것으로 봐도 그것을 알수 있다. 그들은 장개석군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해설 2 공산군의 위장술 장개석군의 또 다른 부대였던 담도원이 인솔하는 제54단은 동고의 동쪽 산속을 방황하고 있었다. 산속에 숨어있던 공산군은 동고의 선멸전에서 얻은 장개석군 포로들의 군복으로 위장하여 대낮에 당당하게 장개석군에게 접근하였던 것이다.때마침 방황하던 장개석군은 행여 우군인가 싶어 쌍수를 들고 위장한 공산군을 맞아들였다.그 사이에 공산군은 장개석 사단의 반수를 섬멸한 것이다.그리하여 10만을 헤아리던 장개석군은 1 6 0 0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기란을 무혈 점령한 장개석군 삼계사단은 거기서 한해 겨울 동안을 편안히 지내면서 포식하고 있었다.그래서 손자병법에 적절한 활용자를 할수 있는 공산군들은 이번에는 적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한사코 그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포식하고 있으면 그들을 굶주리게 하며 안정되어 있으면 동요하도록 하는 전법을 실천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군은 기란 등새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장개석군이 수송하는 군량을 자주 탈취했으며, 밤이면 사제 수류탄을 장개석군의 숙소에 투척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도록 성가시게 굴었다.그러던 중 이듬해 2월에 공산군은 뜻하지 않은 곳을 습격하여 장개석군을 기란 등지에서 추방하고 말았던 것이다. 장개석군의 제 1차 공산군 소탕전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해설 3. 장개석군의 운명. 장개석군의 제 2차 소탕전은 1931년 2월부터 하항 흠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남창에 20만의 군대를 집결시킨 다음 서서히 남아시킨 데서부터 비롯됐다. 하흥흠은 장개석의 직속 장군으로 장개석은 그를 여간 신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밖에 왕금옥, 곽하종, 소년중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대를 인솔한 최정계의 19로군이 있었다. 공산군은 제 1차 전에는 장개석군의 강력 부대를 주로 격파하였으나 이번에는 그 반대로 취약한 왕, 곽, 손 등이 인솔하는 부대를 주로 공격하기로 전략을 바꿔버렸다. 손자의 말을 빌자면 적어도 그들이 지키지 않는 곳을 공격하기로 작전계획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최강 부대인 1구로군은 경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공산군은 주로 취약함과 그 밖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하되 제1차전과 마찬가지로 장계석군에게 이익을 보여주고 유혹할 것을 잊지 않았다. 전투는 5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 공산군은 왕금옥 부대가 부전에까지 진격해 오기를 기다려 우선 그들을 괴멸시켰고 이윽고 지원해오는 곽하중 부대, 다시 소년중 부대를 각각 격파한 것이다. 공산군은 부전에서 동쪽으로 행군을 개시했다. 그리하여 복권성 서경의 건영 태녕까지 주파하다시피 한 것이다. 15일 동안에 그들은 약 400km를 주파했고, 다섯 차례의 전투를 통해 3만여 명의 장계석군을 섬멸한 것이었다. 그들은 바야흐로 천리길을 행군해도 필요하지 않은 듯이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적의 약점만을 노려 전투를 전개함으로써 마치 저항하는 적이 없는 곳을 달리듯 그렇게 행군할 수 있었던 때문이다. 손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격이 능숙한 자에 대해서는 적이 어디를 방어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방어가 능숙한 자에 대해서는 적이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군대는 그 행동이 미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신비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적의 운명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장계석군의 제2차 공산군 소탕전에 있어 공산군의 전략이 그것이다. 거듭 일러두지만 공산군은 장개석군의 주력 부대와의 전투는 가급적 피했다. 그리고 주로 산속에서 유격전이나 기습전으로 장개석군을 괴롭힌 것이다. 일단 산속에 들어서면 장개석군은 공산군이 어디서 갑자기 공격해 올 것인지 방어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산군은 공격하기만 하면 별로 인적 피해가 없었다. 또 그들은 공격만을 잘한 것이 아니었다. 전략적으로 볼때 장계석군이 우세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제히 도주함으로써 피해를 막았다. 도주는 이 경우에 방어에 해당하는 셈이다. 따라서 장계석군에게는 도주하는 공산군의 공격은 실로 미묘하였고 기습은 주로 야간에 감행해 왔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장개석군은 많은 인적 피해와 소총 2만정 이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무능한 군대의 장례를 내다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공산군은 장개석군의 운명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설 4. 박멸 공비선언. 장개석은 마침내 진두지휘를 위해 일어섰다. 5월 17일 국민회의에서 박멸 공비 선언을 발표하고 남경을 출발했는데 그 전날 밤에 군대, 시민, 적색지구 농민들에 대해서 각각 공산당의 재화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5월 30일 제 3차 소탕전이 시작되었다. 30만을 세 방면으로 나누어 강서의 적색지구의 중심지로 진군시켰다. 중로는 하응흥. 우로는 진명추, 자로는 주소량이 지휘를 맡았다. 주력 부대는 장개석 직계의 항흥군으로서그 다음 강력한 부대가 진명추군, 그 다음은 반계부대인 셈이었다. 장개석은 각 방면의 군이 서로 호응하면서 공산군의 근거지를 급습하는 작전을 채택했다. 이틀 동안의 격전 끝에 우선 동고에 진격할 수 있었다. 공산군은 하흥군에 포위되어 산악 지대로 도주했고 그들의 북방의 정치적 거점인 동고는 함락된 것이다. 3일 후에는 강서 동남부의 요충지도 함락되었고 공산군은 서금으로 후퇴했다. 비로소 전투는 소강상태에 들어서게 됐고 공산군의 이번 작전은 고전이 아닐 수 없었다. 휴식을 하거나 병력을 보충할 사이도 없이 오직 도주하는 데만 열심이었다. 그러나 공산군은 아주 도망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건령에서 멀리 우회하여 훈국의 군사력을 집결. 예에 따라서 강력한 장개석군의 주력부대는 피하고 취약한 부대만 선택하여 공격을 감행. 세 차례의 전투에서 사상자 3만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장개석군이 포위전을 전개할 것 같아 또다시 적이 없는 산중으로 도망하여 기습전과 유격전으로 장개석군을 피로하게 만든 것이다. 공산군은 언제나 장개석군의 허점을 찌르고 있었으며 장개석군이 그들의 후퇴를 추격하지 못한 것은 그 행동이 신속하여 뒤쫓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9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장개석군은 총 공격을 감행하였다. 공산군은 19로군에게 차단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드디어 그들의 본거지였던 서금이 함락되었다. 그런데 9월 18일 소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공산군 소탕전은 돌연 중지되었다. 장계석군의 주력부대가 철수하였다. 또 1932년 1월 18일에는 소위 상해 사변 때문에 19로군은 거기서 분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산군에게 있어 그들과 직접 관계없는 만주나 상해에서 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설 5. 스페인의 봉기. 손자의 유격전에 관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보인 중국의 공산주의자 말고도 역사상 많은 전쟁 중에서 유격전은 이미 여러 번 있어 왔다. 1808년으로부터 14년에 걸쳐 스페인 사람들이 그들의 조국을 프랑스군에 의해서 점령당하자 자기들이 감행하는 비정규적 소규모 전투에 대해서 스스로 게릴라라고 명명함으로써 비로소 본격화된 것이 그한 예가 될 것이다. 스페인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알았을 리 만무했으나 아래에 소개하는 근대 유격전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손자가 제시한 전략 전술과 대동소이했고 적어도 그 점에서 유격 전술은 동서를 가리지 않고 성질을 같이하고 있다. 프랑스 침입이 있기 전몇해 동안 스페인 왕조는 내분 네 때문에 엉망진창이었다. 정치상의 음모는 일상다반사였고 사리사욕과 정권쟁탈로 말미암아 왕조는 붕괴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있었으니 고도이라는 인물이었다. 고도이는 프랑스를 상대로 비밀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암약하고 있었다. 이 밀약은 프랑스군이 포르투갈을 정복하기 위한 작전도를 스페인이 제공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조약이 서명되기도 전에 프랑스군이 스페인에 침공해 온 것이다.그리하여 스페인은 프랑스군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다.프랑스 침략군에 대한 저항운동은 먼저 스페인의 성직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그러나 국민들 가운데에는 도리어 침략군에게 협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혼란 속에서 침략군에 대한 유격전을 전개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일어난 한 청년이 있었으니 당시 나이 23살의 대학생이었다. 다음은 그 실록을 발췌한 것이다. 해설 6. 한 대학생의 조국에 침략자들이 남의 나라를 제 나라이기라도 한 것처럼 활보하며 무기를 들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었을 때 젊은이들이 학교에 모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토론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한 모임의 하나 장소는 하숙방, 1808년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미나에서 파견된 밀사가 왔던 것이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 유명했고, 그의 건강한 신체는 피레네 산맥 주민 특유의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알라공, 나바라, 카타러니아 등 산속에는 유격대가 집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밀수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무기를 휘대하고 있었고 직업상 정부군의 뒤통수를 치는 데는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젊은 대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이었다. 이 밀사는 아무쪼록 조국 방위를 위해 무기를 들고 일어서서 프랑스의 가증스러운 지배에서 해방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나는 유격대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튿날 아침에 출발했다. 조그만 배낭 속에는 양복 한 벌과 필수품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소지품의 전부였던 것이다. 이후 5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이 계속되었다. 참혹, 유혈, 기아 등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5년이었다. 해설 7 동굴 속의 생활 아지트에는 데오발드가 지휘하는 200여 명가량의 유격대원이 숨어 있었다. 모두가 프랑스인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불안당 집단이었다. 아지트는 골짜기에서 600m 쯤의 산속 동굴이었다. 스페인의 패잔병도 있었고 영국 프랑스군 탈영병도 있었다. 도둑도 있었고 무법자며 가난한 농민도 있었다. 그리고 또 도외지의 불황자도 있었다. 군대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견장이나 계급장 따위 장식품은 모두 떼어버리고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평복이었다. 무기도 그들의 출신처럼 각가지였고 나에게 배부된 무기는 150년 전의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한 자루의 곤총과 그리고 벨트에 꽂은 두 자루의 단도뿐이었다. 그들은 널빤지와 가죽으로 동그란을 둘러치고 있었으나. 역시 동굴 안은 춥고 습기가 많았다. 우리들은 맨땅 위에서 침대도 없이 잠을 잤다. 식량은 풍부했으나 절약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매일 같은 음식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식량은 내리다의 지사가 농민들을 시켜 현지에서 유격대원들에게 제공하기로 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탄약이 별로 없어 몇 사람만이 포켓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데오발드는 가끔 나타났다. 다른 지도자는 모두가 논팽이들로서 지식도 기술도 없었고 허무 맹랑한 공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유격대는 그러한 패거리들에 의해 통솔되고 있었던 것이다. 데오발드는 어딘가에서 지령을 받고 파견된 모양으로 다른 유격대와 공동투쟁을 논의했고 또 작전 계획은 토론으로 결정하되 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계획도 포기되었다. 해설 8. 야음과 분산 작전. 내가 최초로 받은 명령은 웨스카 주민들을 선동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도록 만드는 한편, 프랑스군의 정보를 입수해오는 일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국의 침략군에 대한 막연한 저항 운동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거의 맨주먹으로 프랑스군 병사를 습격하는 자도 있었으나, 정규적으로 훈련을 받은 그들로부터 도리어 학살을 당하거나 친지나 가족이 참혹한 보복을 당했을 따름이었다. 나는 두달 후에 40명의 무례한과 같은 유격대원의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우리는 토이 끝에 프랑스군의 한 초소를 파괴하기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그 초소는 시라고에서 신카로 가는 도선장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는 야음을 타그 지점을 향해 출발하여 이른 새벽에 초소에 접근할 수 있었다. 야음 때문에 우리 유격대의 동작이 잘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우리는 기습전을 감행했다. 적은 곧 응전해왔다. 그 병력수는 25명 이상이었다. 그들은 한 장소에 응집하여 집중 사격을 가해왔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어깨를 맞대고 사격하는 모습이 잘 보였다. 우리는 모여있는 적을 분산시키기 위해 세 방면에서 적진에 뛰어들기로 했다. 적은 소총을 가지고 응사해왔고 우리에게는 단도밖에 없었다. 이코호 백병전이 전개되었고 이 편의 분산 작전에 당황한 프랑스 정규군은 찔려 죽거나 도망쳤다. 물론 우리 측에도 희생이 있었다. 전사자와 부상자가 20여 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해설구 형태가 노출되면 도주하라. 어느 날 웨스카에서 내가 임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약 1천명으로 추산되는 프랑스 군대가 산악 지방으로 진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나는 본거지에 보고하기 위해 정보를 얻고자 그들 몰래 그 뒤를 쫓았다. 나는 불결한 석조 건물 뒤에 잠복하고 있었다. 그러자 적군 장교 한 사람이 마을 이장과 무엇인가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장은 장교로부터 협박을 받자 우리들 유격대의 본거지까지 안내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이었다. 나는 손살같이 돌아와 데오발드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고 우리는 그들 프랑스군을 맞이하여 전투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튿날 이른 새벽에 적군은 예의 이장을 앞세우고 접근해왔다. 우리는 완전 무장하고 질서정연한 정규군과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거지가 노출되면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신카강을 건너 안전한 레리다를 향해 도주했다. 그런데 레리다에는 프랑스군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 이 사실을 농민들이 알게 되자 이상스럽게도 그들은 우리 유격대와 합세해 주었다. 그리하여 우리를 추격해 온 적군을 격파할 수 있었고 한편 다른 지방의 농민들은 프랑스군 추격 부대를 견제하기 위해 그 방면의 프랑스군의 주둔지에 위협을 가한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그후 2년 동안 소수 프랑스군과 수시로 교전을 했으며 그때마다 많은 농민들이 학살을 당했고 도탄에 빠져 허덕이곤 했다.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도 적과 내통한 자가 있었으며 그러한 자를 발견하면 우리는 냉혹하게 처단하곤 했었다. 해설 10. 오왕좌왕하는 침략군 1811년의 이른 봄 두꺼운 눈 아래 심상 계곡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미나의 유격대원 한 사람으로 전속되었다. 5월 22일 정보가 들어왔는데. 프랑스군이 빅토리아의 산악을 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3,000명의 병력으로 삼봉우리 근처의 바위 사이에서 3일 동안 잠복,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은 우리가 도전할 장소며 시간을 알턱이 없었고, 따라서 그들이 방어하기에도 힘이 들 것이었다. 드디어 완전 무장한 1,200명 정도의 적군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 후방에는 많은 보물과 식량을 대량 적재한 마차가 뒤따르고 있었다. 적군의 선봉이 고갯마루턱에 채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사격을 감행했다. 뜻밖의 맹렬한 기습을 당한 적군은 어디서 사격을 해오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마침내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모두 도주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몽둥이를 들고 뒤쫓아가서 그들을 박살냈다. 아무리 강력한 정규군도 유격대의 기습에는 당연히 재간이 없는 모양이었다. 20분 동안의 백병전 끝에 땅 위에는 600여 명의 프랑스군과 200명의 스페인 제수들의 시체가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있었다. 이 제수들은 적군에게 돈을 받고 매수된 자들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리 때처럼 덤벼들어 약탈한 물건들을 짊어질 수 있는 한도까지 짊어지고 나머지는 빼앗은 적에 마차에 싣고 아지트로 기대했다. 도중에 우리는 여섯 명의 스페인 여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프랑스군을 상대로 향락하던 계집들이었다. 누군가 대원 가운데서 잡아 죽여라고 소리치며 손살같이 달려가서 여자의 아가슴을 칼로 푹 찔렀다. 실로 처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스페인 민족으로서 침략자에게 입술을 내맡기고 몸뚱이가 더러워지는 것을 허락한 계집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운명의 벌이라고. 해설 11. 유격대는 정규군의 지원이 필요하다. 유격대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름 동안은 스페인의 자연 조건 때문에 밖에 생활은 원활하나, 겨울이 되면 우리의 피난처요, 동시에 거점이기도 했던 산악지대는 그 가혹한 추위 때문에 체력이 약한 자나 마음이 약한 자, 각오가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나 유격대가 그러한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보급, 보도, 은신처, 동정을 제공하고 유격대를 지지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주민의 지지가 없으면 유격대는 성공하지 못한다. 내 개인의 경험은 스페인의 북부 지방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 북부에서는 우리가 마을 주민이나 농민을 다스렸고, 우리가 철수하게 되면 프랑스군에 의해서 점령되어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양편에서 모두 인원이며 식량을 일반 주민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참으로 목불인견이었다. 또 형제나 부자 간에도 양편 군대에 대한 태도나 요구가 상이하여 나중에는 서로 피를 보게 되곤 하였다. 우리는 특히 영국 함대나 통무 기관에 의해서 보급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물자가 풍부해지는 경우는 반드시 적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압도적으로 많은 적군과 교전을 했으며 그때마다 우리 소수 병력을 가지고는 대항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적을 분산시키기 위한 작전을 했다. 때로는 적의 전면을 주로 공격하는 채 위장하여 사실은 그 배후를 치기도 했었다. 그리하여 프랑스군은 스페인 점령 기간 동안 매일 100여명씩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정규군과 직접 전투를 하는 유격대는 병력에 있어서나 군수 물자에 있어 정규군과 비할 바못 되었으나 경험을 축적해감에 따라 큰 전과를 획득했다. 특히 우리가 작전상 유리한 것은 적군이 공격해올 그 시기나 장소를 사전에 알수 있었다는 데 있었다. 이에 반해서 적은 우리가 공격할 시기나 장소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교전할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당황했다. 그러나 우리 유격대의 힘만으로는 프랑스군에게 각계 전투에 있어 손해를 주기는 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우리 조국에서 축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 국민의 일부 가운데는 유격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지휘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들의 집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웰링턴 백작이 지휘하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군대의 지휘 아래 결국 결정적 승리를 보게 되었다. 그 점에서 정규군만이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유격대는 그 보조 역할밖에 할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해설 12. 스페인의 유격전 평가. 이상 근대 최초의 유격전이라고 볼수 있는 스페인의 경우를 유격대에 참가했던 한 학생의 수기를 통해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어느 작전이나 대체로 손자가 제시한 전략 전술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들 스페인의 유격대는 가령 프랑스군의 초소를 기습한 예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적의 주력 부대와 교전을 피하고 있는 셈인데, 이 전술은 손자에 저항하는 적이 없는 곳을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항이 강력한 곳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할수 있고, 또 이들은 주로 기습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적이 어디를 방어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약점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요컨대 근대 최초의 유격대는 손자의 설명을 차용하면 적이 이 편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그 허점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이 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퇴각하는 경우에도 신속하여 프랑스군이 추격할 수 없도록 했을 것은 물론이다. 또 그들은 적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교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응전하지 않을 수 없는 곳, 가령 교통의 요충을 경비하고 있는 두 손장의 초소를 습격 목표로 선택했던 것이다. 손자는 이렇게 전투의 본성을 분석해 준다. 적을 어떤 형태로 고정시키되 이편은 형태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이편은 집중할 수 있으나 적군은 분산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스페인의 유격대가 주목한 점도 그것이었다. 프랑스군은 정규군이었기 때문에 주둔지나 행군이 노출되어 작전상 언제나 불리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유격대는 산악지대의 동굴 속에 잠복하여 있다가 야음을 이용하였다. 그러니까 이 편은 형태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행동을 할수 있는 이점을 그들은 10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공격은 언제나 분산 작전을 취하고 있었다. 손자의 설명을 빌자면 그 결과는 이 편은 하나로 집중하고 적군은 열로 분산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격대는 열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되었다. 스페인의 이 유격전은 당당한 정규군을 모기 때처럼 덤벼들어 괴롭힌 하나의 전례가 될 것이다. 해설 13. 바치스타 타도를 위한 출범. 1956년 11월 25일 오전 2시, 멕시코 동해안의 탐피코와 벨라크로스 중간에 있는 투스판의 항구에서 한 척의 요트가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데도 야음 속으로 출범하였다. 이 요트는 대형으로서 선체는 이미 낡아있었고 배 안에는 83명의 젊은이가 있었다. 지휘자는 당년 29세의 쿠바인 피델 카스트로. 하바나 대학에서 법률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그는 1952년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탈취한 바치스타 대통령의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그 이듬해 150명의 젊은이들을 규합하여 몽카다 병령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산속으로 도주했다. 거기서 바치스타 타도의 깃발을 들려 했으나 최초의 병령 습격에서 실패한 뒤 체포되어 비노스섬의 형무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1955년에 총선거가 끝나면서 이 젊은이들은 석방되었다. 이들은 바치스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망명, 1년 동안의 준비와 훈련을 마친 다음 83명의 원정군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투스판 항구를 출발한 것이다. 요트 그랑마호는 12월 2일 마침내 쿠바의 동남단 콜로라더스 해안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스쳐간 선박의 통보 때문에 바치스타 정부가 알게 되어 정찰기가 날아온 관계로 이 젊은이들은 동쪽의 마에스트라 산속으로 피신했다. 장비라고는 소총과 몇 발의 탄암밖에 남지 않았었다. 일행은 산 아래 마을의 사탕수수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치스타군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사실은 이 마을로 안내한 자가 정부에 밀고하여 습격을 당한 것이었으나 본토 상륙과 거의 동시에 기습을 받은 것은 사전에 적의 동정을 정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인 의사 체게바라가쓴 혁명의 회상이라는 기록을 보면 정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못내 아쉽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도주하고 21명이 남았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1957년 바치스타 군에 대해서 복수전을 전개하게 된다. 라프라타 병령을 기습, 스프링필드 총 8정, 기관총 1정, 탄약 1000발을 노획했다. 이들은 이 노획품을 가지고 마침내 마이스트라산을 근거지로 하는 유격대를 결성한 것이다. 해설 14 적정의 정찰 상륙 제1보부터 안내자였던 농민에게 배신을 당하고 불의의 기습까지 당한 카스트로 유격대는 농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셈이었다. 게다가 군사정권에서는 그들의 활동을 밀고하지 않은 농민이 있으면 극형에 처하고 있어 유격대에 협력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속의 생활이 계속되어감에 따라 농민들도 점차로 협력해왔다. 더욱이 같은 유격대원인 체게바라의 무료 진료는 농민들의 환심을 얻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57년 11월 셀라 마에스트라 산악지대에 있는 엘옴 바리트에 최초로 해방구가 설정되었고 간단한 공업 시설도 마련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카스트로의 무장 혁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몇 차례의 교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1957년 5월 28일에 감행된 엘 우베르의 병룡 공격대의 일이다. 우베르 병룡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첫째 이유는 자기들 유격대가 정부군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과시해야 했던 데 있다. 그동안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이 병룡의 병력은 50에서 60명 정도였다. 그 정도의 병력 같으면 이 편이 카스트로 이하 80명을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작전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작전은 먼저 세 방면으로 나누어 공격하기로 했다. 적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였다. 기습 시기는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야음을 이용하기로 했다. 기습은 감행되었다. 그러나 정부군도 필사적으로 방어전을 전개해온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군은 전투 전문가들이요, 이 표는 모두가 아마추어에 불과했다. 그 결과 부상자가 속출했고, 도처에서 백병전이 전개된 것이다. 2시간 45분 동안에 걸친 교전 끝에, 카스트로 측은 전사자 6명, 부상자 9명이었고, 정부군은 전사자 14명, 부상자 19명, 포로 14명, 그리고 불과 6명만이 도주했다. 유격대는 이 전투를 계기로 농민들로부터 필승부대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카스트로 유격대는 마에스트라 산악지대의 많은 마을을 점유하게 되었고 군사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마을에까지 침투하기 위한 공작이 시작된 것이다. 해설 15 이해득실론 이 기회에 일러두지만 카스트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1944년 이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오틴틱당의 부패에 분격하여 동당에서 탈당한 치바스 상원의원이 울트독스당을 결성했을 당시에 그 산하에 참가하여 청년부의 지도를 한 부르조아 민주주의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1952년 3월 울트독스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가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치스타 장군이 군사 혁명을 일으켰다.그러나 누구도 군부 독재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당시 25살의 청년 변호사 카스트로가 불가불무장봉기에 선두에 서게 된 것이었다.그러나 모택동처럼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봉기하거나 선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쨌든 요트 그랑마호가 콜로라도스 해안에 도착하여 약 1년 반 후에 카스트로 유격대는큰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극은 4월 9일에 예정된 평야파에 의한 제네스트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평야파라고 하는 것은 카스트로와 마찬가지로 폭력 혁명을 표방하면서도 산악 유격대의 의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디까지나 도시, 그러니까 평야에서의 본기를 주장해온 클럽이었다. 평야파에 대해서 카스트로 산악 유격대는 셀라파라고 불리었다. 1958년 3월 초순 카스트로의 아우 라울 카스트로는 한 부대를 인솔하여 오리엔테주의 북부해안에 출격, 정부군을 견제하기 위한 제2전선 수립에 성공했다. 또 알메이다도 한계수대를 인솔하고 엘코브레 지방에 출격하여 제3전선을 결성하였다. 그리하여 카스트로의 유격 전략은 완전히 농민에게 정착되어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게 된 것이다. 이 상황을 보고 이른바 평야파는 도시봉기의 기회가 도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체계바라는 그의 혁명의 회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평야파는 일견, 보다 혁명적인 노선을 채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 도시에서 무력 투쟁을 하여 대결, 폭동을 일으켜 바치스타 독재 정권을 타도하여 단시일 내 권력을 탈취하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급격한 권력 탈취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평야파 동지들의 정치 의식은 극히 저급하였고, 폭동에 대한 전략도 상식에 어긋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준비는 거의 없었으며 대중행동의 조직도 없이 덮어놓고 폭동을 일으키자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패배를 위해 질주를 계획한 것이었다. 전혀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체계바라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자들은 폭동 참가를 거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야파의 간부 진영은 체포되어 처형당하고 말았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적의 동정을 충분히 파악하지도, 또 소규모의 폭동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바치스타 정권의 지배력이 아직도 우세한 도시에서 무조건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손자병법을 원용하여 설명하자면 적군과 충돌을 일으켜보고 병력의 우세한 곳과 부족한 곳을 관찰하지 못했던 것이다. 적군의 정확한 태세를 조사하지 못하고 감행된 그와 같은 경솔한 행동은 마침내 바치스타 정부군의 총공격을 자초하게 되었다. 토벌군은 정규군 14개 대대였다. 공군, 포병, 해병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해 득실을 잘못 계산하고 감행된 폭동에 대한 대가였다. 해설 16. 카스트로군의 하바나 진격 처음 1개월 동안은 바치스타군은 반란군 카스트로군을 여러 차례 격파하여 6월 28일에는 그들의 본거지와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기적이 나타나 정세는 역전되었다. 카스트로가 지휘하는 유격대가 산토도밍고 강변에서 600명의 바치스타군과의 접전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승리는 카스트로가 기선을 제압하고 적을 분산시켜 격파한다는 손잡병법을 활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치스타 군 사이에는 전쟁을 혐오하는 기운이 급속히 확대되어 있었던 데 있다. 이 1개월 동안 바치스타의 군대는 분쇄에도 분쇄에도 들이닥치는 유격대의 용감성과 젊은 애국자들에게 협력하는 농민들의 강인한 의지에 압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밍고강의 전투에서는 바치스타군은 게릴라의 두목이 공격해오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도 전의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7월 10일에는 엘이그에에서 바치스타군 250명이 유격대에게 포위되어 전원 포로가 되었고 이 반란의 거취는 명백해졌다. 8월 7일 유격대는 앞서 빼앗겼던 마에스트라의전 해방지구를 탈환했고 한편, 라울 카스트로의 제2전선에서도 정부군을 격파하여 개가를 울렸다. 2개월 동안 걸친 결전에서 바치스타군이 입은 손에는 사상자가 1,000명 이상이었고, 포로는 400명 정도가 되었다. 유격대는 전차 한대 구포 12문, 기관총 32정을 포함한 약 600의 무기를 노획했으며, 1,000명 이상의 정규군과 흡사한 군대가 된 것이다. 8월 18일 카스트로는 마침내 총병력을 6개 부대로 나누어 수도 하바나로의 진격을 명령한 것이다. 이들의 앞에는 마치 적군이 없는 듯 했다. 그리하여 12월 29일 중앙돌파의 임무를 띄고 있던 체기바라 부대는 쿠바의 중심 요충인 산타크라라 시를 공략했고 바치스타 군의 중원 부대와 무기를 만재한 장갑열차를 탈취한 것이다. 다시 이틀 후 12월 31일에는 독재자 바치스타가 국외로 도주했고, 체게바라 부대는 1959년 1월 3일 수도 하바나를 점령하게 되었다.불과 20여 명의 젊은이들은 세라 마에스트라를 본거지로 유격전을 전개한 이래 만 2년 만에 미국에서 비행기 전차 그 밖의 무기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군을 격파한 것이다. 이 쿠바 혁명은 원래 유격전은 정규군의 보조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통설을 전복하고 유격전만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획득한 특수한 전례가 되었다. 해설 17. 무형의 베트콩. 월남의 타이닝에서 900명의 장병을 통솔한 탄 대령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콩 유격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탄 대령은 1954년 이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미 육군 군사 고문단의 방침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은 직업군인이었다. 그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그러한 임무를 부여할 리가 없는 것이다. 1960년 1월, 마침 월남의 설날이었다. 당신은 베트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딘디엠 대통령은 기지 안에서의 신년 축하와 사병들의 휴가를 일절 금지시키고 있었다. 이에 장병들의 불평은 대단했고 탄 대령의 장병들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병영은 종종과 다름없이 방비되고 있었다. 사령부 건물, 병사, 통신실 그리고 무기고를 둘러싼 정글은 깨끗이 벌채되었다. 이를테면 기습해오는 적을 노출시키기 위해서였다. 병령 주위에는 1 0 0 m 간격으로 감시탑이 세워졌고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장병들은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정규군이었다. 그 전날 탄 대령의 정보장교는 비밀정보망을 통해서 베트콩이 병령을 공격해 오리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탄 대령은 곧 3명으로 편성된 순찰대를 파견해 주변 정글의 정찰을 명령했다. 대원은 누구나가 미 육군의 훈련법 그대로 실습을 받은 자들이었다.그들은 정글이나 습지, 대우나 강물 따위를 면밀하게 조사했으나 베트콩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탄 대령은 예의 정보가 베트콩이 이 편을 교란하기 위한 허위이고 사실은 멀리 철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날 밤 소수의 장병이 신년 축하를 위해 병령을 무단 이탈하여 마을로 나갔다. 부하들은 잠들어 있는 대령을 깨우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탄 대령의 월남군 사령부에서 1키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장병들이 외출했다는 척후병의 보고를 듣고 능청스럽게 미소를 짓는 한 월남 사람이 있었다. 이 사나이에게 비노란 이름을 붙여두자. 그는 그날 밤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작전 계획을 모색 중에 있었던 것이다. 월남군에 대한 습격을 하기 위해서 부하 유격대를 몇 차례 훈련을 시켜왔었고 병령의 도면을 사용하여 작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예행 연습을 해두었던 것이다. 물론 비노는 정규군의 소탕전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 유격대는 월남의 정규병이 그 무거운 무기나 장비를 갖추고 정구를 진격해올 때는 언제라도 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자의 설명을 들어 해설하자면 베트콩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무형의 것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해설 17 유형의 월남 병영 비누는 다리 기울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 전령이 검은 복장의 유격대 300명이 작전 계획에 따라 월남군 병령의 돌출부 부근에 접근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왔다. 유격대의 후방에는 다른 사람들이 300명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전투원들로서 마을의 농민들이었는데, 베트콩 측의 말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자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한편 월남군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어쨌든 비노는 조용히 월남군 병령의 돌출부 쪽으로 포복하면서 접근해갔다. 그는 유격대의 앞에 진출하여 예정대로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다. 그는 민첩하게 병령 안들을 지나 탄대령의 숙소에 가서 그 벽에 플라스틱 폭탄을 장치하고 도화선에 불을 붙인 다음 물러선 것이다. 이와 같은 비노의 행동은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고, 한편 월남군의 병령이나 대령의 숙소는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상을 탐지하고 행동하는 데 편리했던 것이다. 베트콩의 기습을 알게 된 것은 대령의 숙소가 폭파된 뒤였다. 대령은 기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으나 폭풍 때문에 다음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베트콩은 각 감시소를 기습하여 전격적으로 압도하고 말았다. 다른 부대는 수류탄으로 통신시설을 파괴했다. 월남군이 숙소에서 나와 부소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다른 베트콩 부대는 무기고에 들어가서 월남군의 많은 무기를 트럭에 가득 싣고 정글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트콩들은 주로 힘써 적의 것을 먹는 것이 전문이었다. 몇 시간 후 구원 부대가 도착했을 때는 수십 구의 월남 정규군 시체와 다섯 구의 베트콩 시체가 있을 뿐이었다. 비노는 최신식 미제 라이플 60정을 정글로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기습에 참가한 유격대의 2배의 인원을 무장시킬 수 있는 수량이었던 것이다. 해설 18. 군사고문단의 소망. 1964년의 통계에 의하면 올람에는 1만 6천 명 이상의 미국 부대가 정글 전투에 참가하여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소모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해득실이 계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유격전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에 대처하는 데 있어 능력이 부족했다. 1954년 7월, 프랑스는 월남에 있어 공산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끝에 이 식민지에서 철수했다. 미국이 그 뒤를 계승하여 딘디엠 대통령의 월남공화국 보호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그런데 1954년에서 1959년에 걸친 딘디엠 정권은 각종의 전투에 있어 비교적 유리한 조건 하에 놓여 있었다. 당시의 공산세력은 북부에서 침투하여 대부분이 디엠 정권을 지지하는 지방유지를 암살하는 테러 활동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57년 월남 정부는 공산 세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사이공에 있던 군사 고문단은 베트콩이 서서히 진압되어 월남에 있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미국의 군사 고문들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전통적인 정규적 방법에 의해 월남군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군대는 보통의 사단으로 편성되었고, 중포, 전차, 자동차 이외의 근대적 장비에 의해서 무장되었다.더욱이 군사 행동을 취하는데 비능률적인 장애물이 됨직한 사령부를 가진 군단을 둘씩이나 편성하고 있었다.한편 미국의 경제 고문들은 수고스럽게도 공식적 근대화 이론에 의해서 철도, 도로, 운하, 또 월남 도시에 있어 기간산업의 건설 등에 관한 기본 계획에 착수했다. 머지않아 산업이 발달되어 그것이 농촌까지 혜택을 줄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 일이었다. 동시에 서구식의 건전한 민주주의적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이공의 지식층을 장악하기 위한 교양학이며 미술전 등의 문화활동이 화려하게 전개되었다. 해설 20. 공식적 전략은 버려라. 베트콩도 그와 같은 공식적 수단에 따랐다면 어쩌면 모종의 성공은 거두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정도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진보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기는 그들도 처음에는 월남군에 대한 상황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물러간 후 딘디엠 정권의 지지자들을 종종 살해함으로써 약체인 그 정권이 붕괴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1958년이 되어 테러리스트가 살해 건수를 한 달에 25명을 올렸을 때도 사이공 정권은 별로 지장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미국의 경제원조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딘디엠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정력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테러는 전면적인 유격 전략으로 바뀐 것이다. 손자의 설명을 빌어 말하자면 베트콩은 한번 사용한 승리의 방법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고 적의 형태에 따라 무궁무진한 전략 전술로서 대응하기 위해서 공식적 정규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월남군과 미국 군사 고문들은 빤히 내다보이는 공식적인 전략 방법으로 여전히 대처하고 있었다. 베트콩의 유격부대가 잠복하고 있는 곳에 월남 정규군은 전차를 타고 떠들어대며 정차를 나갔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기가 일수였다. 베트콩은 마치 바람처럼 정글 속에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올람 정규군은 마을 근처만을 대풀이하며 수색하고 있었다. 올람군이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시골의 작은 마을은 베트콩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었다. 농민은 처음에는 경제원조를 필요로 했을 뿐이었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사이공 정부로부터 무시를 당한 그들은 이윽고 베트콩에게 협력하게 되었고 고작해야 중립을 지키고 있는 정도가 된 것이다. 해설 21 적의 동정과 전략의 변화. 1960년에 들어서자 넓은 지역은 베트콩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딘디엠의 명령이 효과가 있는 곳은 고작 큰 도시뿐이었다. 그의 초의 베트콩은 월남 정규군 한개 대대를 공격하여 전장비를 탈취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던 것이다. 1961년에는 월남군이 노획하는 유격대의 무기에 둘 가운데 하나는 월남군이 그 전에 빼앗긴 것들이었다. 국가 경제도 그와 같은 상황 아래 병행되었고 보통 때 같으면 쌀의 수출국이었던 월남이 그해에는 정부 지배 아래 국민을 부양하기 위해 4만 톤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무렵부터 사이공에 있는 미국의 군사 고문단들은 올람의 전략에 중대한 과오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딘디엠 지지자들의 협력을 얻어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냈다. 이 계획은 워싱턴 정부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행되기까지는 준비 기간이 1년이나 소요되었다. 1961년이 되어 실시할 단계가 되었을 때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월남군의 사기는 위험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다. 미국이 월남에 진주하기 전에 프랑스군은 호치민군이 적어도 지역적으로 우위를 확보하지 않는 한 절대로 통상전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규 프랑스군과 진부한 형식의 전투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령 미국의 군사 고문이 호치민의 입장에 서 있었다고 하면 그들도 변칙적인 전투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프랑스군이 전투할 때마다 몇 번이고 느낀 적이 있었던 것처럼 17도선 부근의 기복이 많은 지형에서 베트콩과 싸우기 위해서는 작게 편성한 1개 사단도 그 보급 물자의 운반이니 적어도 4만은 필요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장사의 보급 부대는 미군이 공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수천 명의 비정규군을 침투시킨다는 것은 여간 경제적인 전법이 아니었다. 따라서 월남전의 경우 17도선을 돌파해 오는 베트콩에 대해서는 그들이 유격전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에 대응하는 군은 대규모의 군단 편성이 아니라 소수의 게릴라 부대여야 했던 것이다. 프랑스는 그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야 육상에서는 소수의 돌격대를 사용하고 강물이나 운하에서는 소수로 편성된 함대를 사용하여 유격대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터득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프랑스 군은 늦게나마 손자병법이 명시하고 있는바. 군도 적의 사정에 따라 승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자각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다. 해설 22. 미국, 월남전의 실패. 중국의 모태통, 그리스의 공산주의자, 마라야나, 그리고 필리핀 후쿠단의 유격대들은 대부분 식량, 병력 보충, 정보를 농촌에 의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위의 제1선은 이른바 전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방 전체에 산재하는 소부대에 있었다. 그리고 그 소부대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원조는 도시에 집중되었다. 선전활동도 도시의 지식층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농민들은 거의 무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남 농민들이 베트콩에게 협력하게 된 것이다. 베트콩의 유격대가 불과 2,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군사면이나 경제면에서 처음부터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었더라면 미국의 군사 고문이 그들의 정부에 보고한 바와 같이 베트콩은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손자의 전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명분 없는 전쟁에 악정 고투를 계속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해설 23. 바르샤바의 봉기. 1944년 7월 26일, 이날은 바르샤바의 주민뿐 아니라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었던 독일 침략군에 있어서도 기억해 둘만한 날이었다. 독일이 39년에 이 폴란드의 수도를 점령한 후 처음으로 동쪽에서 소련의 육성한 부성이 들려왔던 것이다. 5년 동안의 점령이 있은 다음 폴란드인은 소련에 의한 해방이 있을 것으로 믿고 복잡한 심정이 되어 기다리고 있었다. 거리를 순찰하는 독일군의 표정으로 보아 사태는 절박한 것처럼 보였다. 폴란드 지하운동본부에서는 국내군의 사령관인 폴 장군이 수반이 되어 다가오는 사태에 대해서 면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폴 장군 휘하에는 1,000명의 여성이 있어 게릴라전을 전개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장군은 그들을 훈련시켜 왔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무기를 은닉해 두었고 전 시내에 걸쳐 비상연락망과 보급체제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장군은 런던에 망명 중인 폴란드 정부로부터 무전연락을 받았다. 적당한 시기에 전투를 개시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장군에게는 그 시기가 문제였던 것이다. 지하 게릴라 부대에는 무기나 탄약이 겨우 1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량밖에는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진주에 들어올 소련군과 호응하기 위한 연락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원래 폴란드의 지도자들은 소련에 대해서 평소부터 의혹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소련이 진주하기 전에 폴란드인의 손으로 바리샤바를 장악해 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아무래도 강대국인 소련군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7월 29일 독일 침략군에 대해서 총골기하여 적극적으로 전투를 개시하라는 모스크바 방송이 있었다. 그 이튿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폴 장군은 소련군이 16km 밖에까지 진격해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마침내 봉기할 기회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8월 1일 오후 5시, 독일 침략군에 대해 일제히 봉기하라는 명령을 게릴라 부대에 내린 것이다. 해설 24, 군 형태의 극치와 하수도. 독일군은 도처에서 기습을 당한 셈이었다. 평소에 게릴라 부대는 적군의 배치 상황과 그 약점을 철저히 조사해 두었고, 그 병력의 우세한 곳과 부족한 곳을 관찰한 바 있었기 때문에, 서전에서는 일단 성공한 셈이었다. 이윽고 비상 소집된 독일 전차 부대가 시가지의 중심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일 전차 부대는 이를테면 바르샤바의 패배할 지세와 패배하지 않을 자리를 파악하는데 충분했다고는 볼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시가지가 너무 협소해서 전차 부대가 행동하는데 제약을 받아야 했고, 더욱이 게릴라가 빌딩의 옥상에서 불이 붙은 개솔린병을 던지기 때문에 전차는 아무짝에도 술모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릴라의 작전본부가 포격을 당해 통신시설 등이 파괴되고 말았다. 이것은 폴란드 게릴라 부대의 실수요 독일군의 승리였다. 게릴라는 작전본부가 노출되도록 그 형태를 고정시켜서는 안 되었고, 독일군은 적의 사정을 정찰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계속 작전본부를 포위하고 있었다. 폴 장군은 지하실의 벽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여 하수도를 통해서 탈출했고, 그 밖의 게릴라들은 지붕에서 지붕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통신시설이 파괴되자 폴 장군은 휘하 게릴라 대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폴 장군이 바르샤바 시가지의 지리를 활용했다. 하수도를 이용하여 전령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손자는 군 형태의 극치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무형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언한 바 있지만, 하수도를 이용하여 전쟁을 하는 이 전술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폴 장군은 게릴라의 각 거점을 연결하는 연락망을 상세한 지도를 가지고 완성했다. 전령이나 대원들은 오물 속을 기어가거나 헤엄쳐갔다. 이들은 하수도를 통해서 지령을 전달했고 탄약이나 보급물자와 부상자를 운반한 것이다. 해설 25. 스탈린의 기만술 폴 장군은 초조해하면서 하루 바삐 소련군이 총 공격을 해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야만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 주력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크렘린의 스탈린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폴 장군 휘와 게릴라의 희망을 충분히 납득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바리샤바 해방의 명예를 줄 수는 없었다. 폴란드 국민 자신이 수립하는 정부를 스탈린은 바라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1939년 소련과 독일에 의해서 분할된 적이 있어 반소 감정이 있는 국내 유격대에게 정권 수립을 위임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스탈린은 일찍부터 폴 장군 휘하의 게릴라가 독일 침략군에 대해서 언젠가는 봉기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결국은 폴란드 게릴라가 자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스탈린은 예의 방송을 통해서 폴란드의 게릴라에게 골기할 것을 호소했으며 한편 소련군에게는 독일군이 게릴라를 섬멸할 때까지 행동하지 말도록 엄명했던 것이다. 한편 히틀러는 유능한 장군을 바르샤바에 파견하여 소련군의 총공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내 게릴라의 책동을 더욱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폴 장군은 라디오를 통해서 소련군에게 빨리 총공격을 개시하도록 간언했으나 묵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런던에 가 있는 망명정부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공군에게 국내 게릴라에게 탄약과 보급물자를 낙하산을 통해서 투하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연합군의 항공기가 바르샤바에까지 출격하려면 아무래도 소련의 후방에서 한 번은 연료를 보급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것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게릴라 활동은 계속되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폴 장군은 전투기간을 약 10일간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탄약이 부족하여 속전속결주의로 처리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소련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장군은 탄약을 절약하라고 부하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장군은 직업군인, 그래서 스탈린의 정략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게릴라 부대의 탄약은 감소되어 가고 있었다. 여흘이 지나도 전투는 계속되었고 다시 20일 그리고 한 달이 되었다. 마침내 9월 4일 약소국의 게릴라 사령관이 강대한 소련의 원조를 믿고 봉기를 명령하고 나서 35일째 되던 날 이미 게릴라는 더 이상 독일 침략군과 전투를 계속할 수 없었고 모두가 해체되고 말았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게릴라가 자주적으로 해체됨을 기화로 스탈린은 총공격을 개시했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폴란드의 게릴라들이 클렘물린의 독재자에게 호의적인 태도가 있으리라고 기대했다는 것은 지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인 이상 스탈린은 약소국의 괴뢰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김한수를 썼기 때문이다. 스탈린의 정략은 성공했다. 이윽고 폴란드에 진주하여 괴뢰 정부를 세운 것이다. 해설 26. 동학의 봉기. 1894년 정월 3일, 동학의 유력한 지도자인 전봉준, 손하중, 김계남 등이 서명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고위 도당들은 국가 예산을 도둑질하면서도 정직한 백성들을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는 비도라고 부르며 지방 관료들은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많다. 백성은 직업과 재산을 빼앗기고도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정은 날로 극심하여 원성이 그칠 사이가 없다. 지방관료들은 말단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안인는 생각지도 않고 다만 사복을 채우는 데만 전념하고 있으며 과거 시험장은 흡사 시장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교만하고 사치와 음란으로 염치를 모르고 있으며 조선 팔도를 그 먹이로 알고 있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다.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며 이 근본이 쇠퇴하면 국가도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는 국가 멸망을 자시할 수 없어 중의에 의하여 보국안민을 기어코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다. 동학의 한 교도였던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이 선언문은 전국에 반포되었고 그 반향이 지대했다고 하는데 무릇 혁명 전쟁에 있어 대의 명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 선언문은 백성으로 하여금 당시의 조정을 거부하고 혁명대열을 지지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이 선언문은 농민 반란을 유발하게 한 하나의 수원지 역할을 한 셈이다. 수원지의 물은 반드시 어디론가 흐르게 마련이다. 그러면 농민들의 이 물결은 먼저 무엇을 침식하면서 흘렀던 것일까? 그날 밤 전봉준 등 농민 지도자들은 태인 주살리에서 300여 명의 장정들과 함께 마침내 봉기한다 밤중에 고부의 마항에까지 진군하여 수천 명의 농민들과 합류, 총이며 창으로 무장을 하고 고부읍을 포위 함락한 것이다. 관군은 조금 더 저항하는 기색이 없었고, 군수 조병갑은 도주했다. 말단관료들은 포로가 되기도 하고, 혹은 처단되기도 했다. 그들은 농민군이 제시한 대의 명분이 홍수처럼 이 땅을 범람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었던 것이다. 손자는 이 편의 군사물자는 적으로 하여금 수송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거니와 반란군은 곧 무기고에서 총, 창, 탄약 등을 탈취하는 한편 그 전에 소규모의 농민 반란으로 수감되었던 농민들을 해방시키거나 반란군으로 포섭했고 창고의 문을 열어 군량미에 충당하거나 빈민들에게 분배해준 것이었다. 어쨌든 최초의 공격은 성공을 거두었다. 물론 적 측의 허점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적의 허점이란 무엇인가? 가렴주구를 일삼던 악명 높은 고부군수와 그 일당은 백성의 빗발치는 규탄을 받고 있다는 약점이 그것이다. 관료로서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반란군 앞에 고스란히 굴복했던 것이다. 해설 27. 교란 작전. 반란군이 고부에서의 봉기에서 승리를 하면서부터 계속하여 각 지방에서 농민군들이 모여들었다. 고창, 무장, 정우, 태인, 김제, 영광, 옥구, 만항 무안 임실 남원 순창 진안 장수 부안 장흥 담양 창평 장성 능주 광주 나주 보성 영암 강진 흥양 해남 곡성 구례 전주 등지에서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고 보고 간민을 위해서 농민군이 백산으로 속속 집결한 것이다.이들은 다음과 같은 경문을 읽고 모인 것이다. 우리가 거사를 하게 된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지 않고 백성을 도탄해서 구제하고 국가를 반석 위에 놓치는데 있다. 안으로 포악한 관리들의 목을 베고 밖으로 횡포한 강적을 구축하는데 있는 것이다. 양반과 부호 앞에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과 지방의 고국 관료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는 말단 관리들은 우리와 운명을 같이할 줄 안다.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라.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리라 여기서 전문을 인용한 것은 말단 관료들에 대한 호소가 재미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손자병법을 인용할 것도 없이 이 반란군은 적의 내부를 교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급 관료와 말단 관리들의 이간을 책동하여 적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서 혁명군을 새로이 편성하게 되었으니 전봉준이 대장이 되었고 손아중 김계남이 총관령, 김덕명 오시영이 총참모, 최경선이 군단장, 송이옥, 정백현 등이 그 비서가 되었다. 대장기에는 보국안민을 주서 특필하였다. 혁명군의 대의명분을 요약한 것이었다. 그리고 군량민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농민들로부터 수탈에 비축해 놓은 쌀 수천석으로 충당하였다. 해설 28. 죽창을 든 농민군. 한편 이 농민 분기에 대해서 조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었는가? 전라도 가명에서는 관찰사 이하 대소의 관료들이 수기한 끝에 직속부대 수십 명을 농민으로 위장시켜 우선 적정을 정찰하도록 조치했다.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각지에서 모여든 농민으로 편성된 반란군은 마치 종교병이나 한 것처럼 노출하고 있었으니 정찰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 정찰 대는 농민군의 심장부 깊숙이 잠입하였다. 어떤 자는 동학교도를 가장했고, 어떤 자는 농민군으로 행세했으며, 또 어떤 자는 상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정찰부대는 곧 탈로가 났다. 담배장수를 가장한 보뚱이 속에서 창이며 기타 무기가 발각되었던 것이다. 농민군은 전군에 명하여 곧 그들을 일망타진하였다. 그리고 동학의 지도자들은 포로의 포박을 풀고 이렇게 설득했다고 한다. 너희는 가명직속의 관속이 아닌가? 숨길 것은 없다. 우리는 너희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추어도 없는 것이다. 너희도 다른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하기 때문이다. 남의 종노릇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 너희에게 또 무슨 죄가 있겠느냐? 안심하라. 이번만은 석방해줄 터이니 개전하여 진실된 인간이 되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적으로부터 식량을 탈취하여 가난한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포로를 석방하는 등의 사례를 계기로 농민군은 유명해져갔다. 전봉준 대장은 참된 영웅이다.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촐기모라는 재능으로 바람을 타고 구름에 오르는 둔갑술에 능할 뿐 아니라 총탄에 맞아도 죽는 법이 없다는 따위의 낭설이 전국을 풍미한 것이다. 전주의 관찰사는 그러한 낭설을 사실로 믿은 모양이었다. 만일 적장이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 농민군은 서전에 있어 심리적으로 적을 압도한 셈이 된다. 오지영의 예의 보고서에 의하면 농민군의 근거지였던 백산에는 매일 수천의 농민들이 집결해 왔다고 한다. 인산인해가 되었다. 그래서 이 봉기를 위한 근거지는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수만을 헤아리는 죽창을 든 농민군이 앉으면 대나무 숲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해설 29. 혁명전쟁의 조건. 이 농민 반란은 일종의 혁명 전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혁명을 이룩하려면 먼저 투쟁의 기초가 되는 당을 창립해야 하는데 그것은 동학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그동안 공공연하게 조직이 되었고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동학당이 주체가 되어 고부봉기에서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혁명 전쟁의 두 번째 단계는 동맹자를 획득하는 일인데 고부의 봉기가 성공하면서 전라도 각 지방에서 동맹자가 운집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도 일단은 성공한 셈이었다. 그 다음 혁명전쟁의 세 번째 단계는 유격전을 전개하는 일이다. 유격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군사령부에 해당하는 각 부서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대장을 비롯한 그 밖에 망료의 선출은 돼 있었고 또각 지방에도 군장이라 부르는 부대장이 지명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곧알수 있을 터이지만 각 지방의 군장들은 사실상 국지전을 하지 않았고 거의가 백산 근거지에 운집하여 마치 고정된 정규군을 편성하듯 하고 있었다. 기동성 있는 작전적 배려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초기에 그들은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는가? 고부근의 무기고에서 탈취한 소총 30정과 창 수백 자루 외에 죽창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 혁명전쟁에 성공을 하려면 외부로부터의 물질적 원조가 있어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농민전쟁의 경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학봉기의 한계를 전망할 수 있게 된다. 해설 30. 황토고개의 전투 이재섭을 군단장으로 한 정부군 1천 명이 마침내 백산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다. 정부군은 당시 신식 훈련을 받은 정규군으로서 서양총으로 무장이 돼 있었던 것이다. 전주를 출발한 그들은 진격 중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자 그들은 너무나도 싱거웠던 모양으로 도중에 민중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부녀자를 강간하면서 남쪽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고부의 고개를 넘어설 무렵에는 각지에서 운집한 농민들은 모두가 도주하고 일부 동학군만 응사하는 형편이었다. 농민군은 중가부적 근거지에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후퇴작전은 적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 부대는 부안 방면을 향하고 다른 부대는 고부읍으로 향하도록 짜여졌다. 정부에 의하면 정부군은 수천 명에 달하는 보부상을 새로이 군대로 채용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농민군의 사령부에서는 휘하 농민군 가운데서 신체 건강하고 용감한 수십 명의 유격대를 선발, 부부상으로 위장시켜 정부군에 편입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유격대는 정부군이 되어 속성훈련을 받게 되었다. 4월 7일 안개가 자욱한 이른 새벽 고부에서 부안으로 가는 황토 고개에서였다. 예의 위장한 유격대가 선봉에서 정부군과 더불어 이편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다. 농민군이 있을 중봉에까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그들은 진격할 수 있었다. 중봉에 올라섰을 때 농민군은 이미 철수하고 비어 있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작전상 후퇴를 했을 따름이었다. 정부군이 중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를 이용해 3면에서 기습을 감행한 것이다. 손자병법을 가지고 해석하면, 농민군은 적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한사코 그들을 피로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이 이 편은 형태를 나타내지 않고 산속에 잠입해 있다가 기습적으로 집중 공격을 가한 것이다. 산면에서 공격을 당한 정부군은 바야후로 전면의 대비는 후면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요, 후면의 수비는 전면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상태로 되었고, 좌측의 대비는 우측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요, 우측의 수비는 좌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상태로 되어 당황한 나머지 응전할 겨를도 없이 섬멸되고 말았다. 몇몇 도주한 정부군도 반란군의 복병에게 쓰러지고 말았다. 이 복병은 정부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고부 방면으로 후퇴했던 또 하나의 유격대였던 것이다. 농민군은 정부군에게서 무기탄약을 대량 노획하여 비로소 제대로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황토 고개의 이 승리는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졌고 마침내 혁명이 성공하리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리고 농민군은 이 승전의 여세를 몰아 부안의 관료들을 추방하고 적재하는 무기와 탄약을 탈취해 가지고 다시 근거지인 백산으로 개가하게 되었다. 해설 30일 농민군의 전략 황토 고개에서 전투가 있던 날. 홍계훈이 인솔하는 수도사단 1천명은 인천항에서 한척의 군함을 타고 곧장 군산항으로 상륙하여 전주에 도착하고 있었다. 홍계훈은 원래 청주 주재 군단장으로 정부의 명예에 의해 호남 초토사가 된 것이다. 정부군은 전주의 병력과 합세 백산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신식 서양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십 문의 대포가 있었다. 정부군은 나팔을 불며 의기양양하게 행군, 며칠 후에는 백산에 도착하고 포진하고 대포를 발산했다. 농민군은 백산 근거지에서 이미 철수한 뒤였다. 이 무렵 농민군은 수십 리 밖에 있는 흥덕을 공략하고 무기를 탈취했고, 다시 이튿날은 무장을 공격하여 무기와 군량을 노획했으며, 다시 이들은 영광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이때 무장한 다수 농민들이 동학군에 입대하여 병력이 증가일로에 있었다. 동학군은 적정을 정찰하고 강세라고 판단되면 그들과의 전투를 회피하고 취약한 지방 관서를 습격하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택한 것이다. 그들은 조금씩 변화 발전해 간 것이다. 동학군을 추격하는 정부군은 고부 흥덕 무장을 거쳐 다시 영광에까지 진군했으나 동학군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형태는 언제나 유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높은 곳을 피하고 아래로 흘렀다. 그러니까 적의 충실한 점을 피하고 허점을 공격하면서 정부군의 추격이 있기 전에 이미 앞질러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학군은 적을 조종하되 적한테서 조롱을 당하지 않는 셈이 되었고 정부군은 동학군의 행동이 신속하여 뒤쫓지 못하는 꼴이 되었던 것이다. 정부군은 추격하고 동학군은 이미 다른 지방을 공략, 철수하는 며칠 동안이 계속되었다. 즉, 정부군은 백산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백리를 진격했고, 동학군은 추격하는 적군의 주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십 명씩 다른 방향으로 후퇴함으로써 추격군으로 하여금 이 편의 행방을 탐지하지 못하도록 작전을 전개한 것이다. 동학군의 이러한 작전은 정부 군측에서 볼때 미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신비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동학군은 적의 운명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 해설 32, 농민 유격대의 전차 전술. 정부 주력부대는 반란군을 추격하기 위해 남하하고 있었다. 장성의 황룡강을 옆으로 끼고 행군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쪽 산속에서 돌연 동학군의 다른 유격 부대로부터 기습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기습 전술은 특이한 점이 있었으니 장흥 출신 이방안이 창원한 것으로서 이가의 광주리라 불리고 있었는데 이 광주리 속에 무장을 한 유격대원이 들어가고 그것을 적진 속에 굴리면 그 속에 있던 유격대원이 공격을 하는 이를테면 전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물론 결사적이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농민들의 용감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군은 이 전차를 산 위에서 적진 속으로 굴린 것이다. 수십 개의 강주리가 위에서 굴러오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정부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리 속에서 사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군 100여 명을 섬멸했으며 대포 3문과 서양총 100여 정을 노획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설 33. 전주 공략. 농민 유격대는 노획한 대포와 서양총으로 무장을 하는 동시에 야음을 이용하여 북진 5월 27일 위장을 하고 전주 서문밖에 잠입하였다. 그날은 장날이었다. 한편 전봉준이 인솔하는 무장 영광 방면의 주력 부대도 이날 시장의 상인으로 가장하여 군중 속에 속속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다. 동학군은 이제 완전 형태를 갖춘 셈이었다. 정오의 시장 건너편 고개에서 한 발의 포송에 잇따라 수천 발의 총성이 들려왔다. 동학군의 다른 유격 부대가 발사한 것이었다. 이 총성에 시장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군중들은 전주 시내로 통하는 서문으로 혹은 남문으로 도주했다. 서문이나 남문에는 관원의 검문소가 있었으나 물밀듯 달려드는 군중을 어찌할 수가 없어 그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동학군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다. 군중 속에 상인을 가장하고 끼어들어 성남 파도처럼 성내에 진격해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군으로부터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이미 도주하고 병령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전봉준 대장은 곧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보고 간민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민중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결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록 갈리였다 할지라도 죄 없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제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괴가 천선하여 우리의 의거에 참가한다면 특히 관대히 포섭하리라. 만일 저항하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벨 것이다. 또 이들 농민군은 감옥의 재수를 해방시켰으며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접수하고 창고 문을 열어 빈민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더욱이 높고 낮은 관리들을 소집하여 희망에 따라 동학군에 입대시킨 것이다. 한편 정부군의 사령관 홍계훈은 강진에서 중앙에 터무니없는 전승 보고서를 발송하고 의기양양하여 전주를 향해 철수 중에 있었다. 진군 도중에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동학당의 집을 파괴하는 등 민중들에게는 오만불손하였다. 홍계훈은 정부군이 장성 전투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전주가 동학군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비로소 그들의 전략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학군의 주력 부대가 전주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멀리 500리 밖에까지 동학군의 유격 부대를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정부군은 할수 없이 전주 입성을 포기하고 완산 칠봉에 포진하기로 했다. 해설 34. 정부군의 초토작전. 정부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먼저 예의 서문박 시장에 즐비하게 서 있는 민가에 무차별 방화하고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그 이유로 첫째는 동학군이 전주 공략 당시에 시장 상인들이 동학군이 시장에 잠입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관해 제보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둘째는 전주를 점령한 동학군이 시장 근처에 잠복해 있으면서 사격을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초토작전을 택한 데 있는 것이다. 정부군은 며칠 동안의 교전 끝에 성내의 진격, 경기전을 비롯한 그 일대에도 방화를 하여 귀중한 문화재까지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반란군이 그 근처에서 시가전을 전개할 때 근처 민중들이 반란군에게 협력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전주에 주둔하고 있어야 할 동학군의 주력 부대와 다른 유격대원들은 이미 철수한 뒤였다. 소수부대만 시내에서 정부군의 응전을 하고 나머지 부대는 금주의 원평에서 청도원의 고개를 넘어 완산 칠봉의 서남방으로부터 정부군을 포위하고 있었고 다른 유격부대는 순창에서 임시를 거쳐 만마간에서 완산의 동남방을 포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군은 동학군에 의해서 오히려 포위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동학군은 계속 포위망을 좁히면서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한 셈이었다. 마침내 정부군은 굶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자 사령관 홍계훈은 반란군에게 휴전을 요청해 왔던 것이다. 해설 35. 휴전조약의 성립. 가보년 5월 마침내 전주화약은 성립되고 말았다. 동학군은 몇몇 조건을 제시하고 정부와 절충하여 타협을 하고 말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서정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동학도와 정부 간의 원한을 물에 흘려버리고 서정쇄신에 서로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명확히 밝혀 하나하나 엄벌한다. 3. 횡포한 부호들을 엄벌한다. 4. 불량한 유교도와 양반들을 응징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6. 칠반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의 두상에 쓰는 평양 삿갓을 벗기도록 한다. 7. 청상 가부가 된 자의 재혼을 허락한다. 8. 근거 없는 잡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9. 관리의 임용에는 향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외놈과 간통한 자는 엄벌한다. 11. 공사 간 과거의 채무 사항을 일체 무효로 한다. 10.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 경작하게 한다. 한편 정부는 동학군이 각 지방에 설립한 집강소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집강소란 각 지방의 관리들이 도주한 뒤 동학군 측에 의해 설립된 자치기관으로서 일종의 행정관청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주, 남원, 운봉 등지는 이 자치기관 설립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봉주는 부대를 인솔하고 나주, 김계남군은 남원, 김봉등군은 운봉에 진주하여 교정 끝에 정부 간서를 접수하고 농민의 자치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앞에 협약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수 없으나 이 자치기관은 경상도를 비롯한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에까지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었던 것이다. 왕조는 전복시키지 않고 동학군은 휴전조약으로 화해하고 말았지만, 이 혁명전쟁은 일단 성공한 듯이 보였다. 해설 36.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그러나 이 농민전쟁은 분패를 당해야만 했다. 1894년 6월 2일, 일본의 제국주의 정부는 청나라가 조선으로부터 지원 의뢰를 받은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파병을 결정하고 6월 10일에 제 1진이 서울에 진주해 온 것이다. 일본 공사 오도리는 국강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지금 조선 백성들이 준동 도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천국의 원병을 요청했다는 것이요 우리 정부는 그 말을 듣고 사태가 극히 중대하다고 생각한 것이요 천황 폐하께서는 신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조선에 나가 일본 상인들을 보호하는 한편 조선 정부가 반란군을 토불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하면 협력하라는 분부였소. 사실 6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청국군이 아산에 상륙하였다. 일본군은 인천항에 상륙한 군함 7척에 대포 2문을 가지고 아산으로 진격하여 청국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수천 명의 청나라 군사가 전사했고, 패잔병 500여 명은 나중에 두 번째의 농민 반란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내정 개혁이라는 명분을 청국 정부에 제시했다. 그것을 청나라 정부가 거절하자 단독 개혁을 선언하고 무능한 조선 정부에 청나라와의 일체의 조약 폐기를 요구했다. 그것이 또 거부되자 7월 23일 왕궁을 점령하여 민시정권을 전복, 소위 개혁파 잔당들에 의한 친일괴뢰정권을 수립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보개혁이라는 것을 실행시키는 한편 7월 25일에는 청국군을 기습해 8월 1일에는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다. 해설 37. 다시 붕괴하는 농민군 9월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가 부패한 조선 정부는 일본 침략군과 야합하여 보고간민하겠다는 같은 동포인 애국적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한 것이다. 동학군은 이번에는 일본 침략군에 저항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붕괴한 것이다. 그 병력은 10만에 가까웠다. 침략군을 격파하기 위한 근거지는 전주에 설치되었고 사령관에는 전봉준 대장, 참모장에는 손하중, 김덕명 등이 작전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봉기가 전국에 전파되자 각 지역에서 봉기했는데 그 수는 10만을 헤아렸다. 그러나 이들 애국적 농민들은 거의가 죽창을 들고 있었을 뿐 총은 각기 몇 정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설 38. 정부 일본연합군과의 공방전 10월 20일이었다. 논산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방의 노도처럼 직결해온 농민군은 마침내 공주 공략을 위해 진군하였다. 한 부대는 이인 방향으로 진격했고, 다른 부대는 노성을 거쳐 문어미제에서 효포 방향으로 진격할 예정이었다. 그 형태는 장관이었다고 한다. 논산에서 공주에 이르는 사냐는 마치 홍수가 범람하듯 인해를 이루었던 것이다. 한편 정부군과 일본 침략군도 연합군을 편성하여 애국적 농민을 섬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공주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농민군은 이인에서 성하영 부대와 조우하여 교정 끝에 정부군을 격파하고 공주 가명 뒤에 있는 봉황산에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효포 방면으로 진격하려던 다른 한 농민군은 효포의 뒷산을 진군 중에 있었다. 도련좌우 골짜기에서 일본 침략군과 정부군의 기습을 받은 것이다. 적군은 대포와 서양총으로 무장된 정규군이었다. 선봉에 섰던 다수의 농민군이 전사했다. 분패한 농민군은 무노미제로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곧 군을 정비하여 효포로 진격하려 했으나 도중에서 또 적군의 포격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농민군은 봉화산 고지를 점령했으나 거기서도 적군의 압도적인 공격을 받고 논산 방면으로 폐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주의 봉황산을 점령한 다른 부대도 며칠 동안을 격전했으나 일본 침략군의 상대가 될수 없었고 많은 희생을 낳고는 금강 하류에까지 폐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금강은 수많은 농민군들의 선열로 붉게 물들었고 농민군의 주력 부대는 섬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각 지방의 농민 유격대는 계속 항전하고 있었다. 송태섭 부대는 금구 원평에서 출발 금강을 도강하는데 성공 한산 서천 홍산 등지를 격파했으나 공주 근처에서 침략군에게 섬멸당하고 말았고 손병희가 인솔하는 부대는 1천여 명의 대원을 가지고 장성 담양 순천 등지에서 분전했으며. 김방서 부대는 강진과 장흥을 공략하여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고 공주를 향해 진격 도중에 침략군에게 격파당했다. 최공호 부대는 공주의 공방전에서 패하게 되자 수백 명이 고산군의 대둔산에 있는 석굴의 근거지를 정하고 유격전을 전개했다. 마침내 근거지가 노출되어 적군의 공격을 받고 단신 탈출하여 정부군을 가장하고 주둔지에 잠입 그들을 독살하는 등 적에게 피해를 입혔고. 최한규 부대는 3천의 병력으로 공주의 유구에서 유격전을 감행했고, 정원준 부대는 5천의 병력으로 옥천 영동 황관을 공략했으며, 각방면에서 유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농민군은 각방면에서 유격전을 벌였으나 대부분 적군과 격전 끝에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다. 해설 39, 혁명전쟁의 평가. 1894년 1월 3일에 붕괴한 이 혁명전쟁은 같은 해 12월 9일 순창에서 다시 붕괴할 것을 모의하고 있던 전봉준, 손하중, 김덕명, 최경선, 김방서 등 농민군 수뇌부들이 포로가 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좌절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전략적인 면에서 그 이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 혁명전쟁의 목적이 불투명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혁명부는 보고 간민이라는 대의명분을 제시했고,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명분은 너무나도 추상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의 전주 협약에서 명시했던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 경작하게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이상, 그것을 실천하는 투쟁이 있었어야 했던 것이다. 둘째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거나, 혹은 횡포한 부호들을 엄벌하거나 하려면, 당시의 지배체제를 전복하지 않고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제도와 타협, 또그 밖의 지배체제와 휴전협정 따위를 체결하는 등 혁명전쟁에 있어 있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셋째 이유는 조직과 규율과 장비가 너무나도 취약했다. 손자가 열거한 법이 소홀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장비 내지는 군수 물자의 취약과 결핍을 들어야 할 것이다. 죽창만을 가지고 정부의 정교군과 더욱이 근대적 무장을 갖춘 일본 침략군과 전쟁을 할 수는 없었다.